한국에서 열심히 사는데 결혼을 못한 우리 성실한 신랑들을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라오스에 있는 우리 신부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 여자가 싫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 한국 여자가 예, 싫어서. 그래서 한국 여자의 조건이 너무 힘들다. 내가 평생 을로 사는 게 싫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오스 국제결혼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래결혼정보회사의 애 담당이사 김은수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라오스 국제결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려고 준비 중에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라오스로 떠나서 이것저것 라오스 국제결혼에 관한 거를 좀 알아볼 텐데, 대표님은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막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국제결혼을 한 지가. 처음에 이제 중국에 무역하러 갔다가 일을 하게 돼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중국 결혼해서 베트남으로 또 옮겼다가 베트남 결혼해서 이제 라오스 옮기고. 20년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힘든 게, 네. 수준 높은 신랑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 수준 높은 신랑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네. 또 라오스도 지금 한계가 있거든요. 많은 신랑들이 와도 신부가 많이 확보되지 않다 아, 보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또 이제 쟤하고 컨셉이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나이는 많은데 나는 어리고 이쁜 여자 뭐돈좀더 주고 데려올 거야. 뭐 이런 신랑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가진 신랑들이 가서 보면 실제로 어리고 이쁜 신부들이 있습니다. 그 신부들이 그 신랑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신부들이 돈 몇백만 원 월급 더 버는 것보다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남자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국제결혼이니까 내가 가서 지참금 더 주면 좋은 신부를, 내가 마음에 드는 신부를 마음대로 골라올 수 있다는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해도 전체적인 국제결혼의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서 못 하고 오는 신랑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그런 신랑은 처음부터 배제시켜요, 저희들이. 서로 시간, 돈, 노력이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맞는 컨셉의 신랑들을 찾다 보니까 맞지 않는 나이 많은 신랑, 결혼 많이 한 신랑, 뭐, 이쁜 여자 찾는 신랑,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 한국에서 열심히 사는데 결혼을 못한 우리 성실한 신랑들을 열심히 노력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라오스에 있는 신부들하고 매칭을 해서 이두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대표님,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때 무역한다고 중국 대련에서 인천으로 배 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때 아는 지인이, 내 아는 총각이 하나 있는데, 네가 거기 그때 조선족 결혼할 때니까, 조선족 어디 좀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 해서, 제가 이제 대련에 있는 그레츠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조선족마다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이제 연결이 돼서 한명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또 자기 친구 한명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또 대련을 또간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을 해보니까, 제가 서류도 알게 되고, 이 일에 대해서 아니까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 조선족 결혼이라고 네. 하셨는데, 이 결혼하는 나라도 트렌드가 있어요? 그럼요.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92년도에 네. 중국과 국교 수립을 하면서, 그때는 농촌에 있는 종각들이 연변 자치구하고 자매계를 맺어서 단체로 결혼을 했어요. 아, 50대 50막 이렇게. 연변에서? 예. 그 당시에 이제 농촌 종각들이 결혼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끼리 자매계를 맺어가지고, 그때는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들이 막 한국에 오기 힘든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와서 살고 이러다가 조선족들이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오자마자 국적 독박그렸으니까 도망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혼이 베트남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바뀌다가 또 베트남도 지금 엄청 활성화돼 있잖아요. 지금도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나라를 찾고, 그래서 저는 라오스를 가게 된 거고, 어떤 사람은 미얀마를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캄보디아를 가고 뭐 흩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어떤 시대 같아요. 이제는 한국에서 멀쩡한 종각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직업도 좋고 학력도 높고. 이제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 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국 여자가 싫어서 오는 사람들이 아, 한국 여자가 많아요. 예, 싫어서. 그래서 한국 여자의 조건이 너무 힘들다. 내가 평생 을로 사는 게 싫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신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신랑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들이 있는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개척해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 라오스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예. 했는데, 라오스 말고 또 다른 나라를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이제 발굴해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걸 해내는 게 결혼업자들의 몫인데, 대부분 지금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연세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뚫으려고 하는 열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나라가 조지아 공화국하고 터키. 조지아랑 터키. 터키가 지금 붙어 있는데 뭐 그 근처에 중앙아시아하고 유럽이 만나는 그 지점쯤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터뷰 채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어느 나라가 보고 싶느냐 이렇게 투표를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라오스도 어느 정도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대표님이랑 이제 한번 같이 가서 라오스 국제결혼 A부터 Z까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지금까지는 라오스 국제결혼을 제 입으로 제 영상으로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현지에 가서 실제로 현지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난 네가 포기 안 하면 절대 포기 안 한다. 이제 하여튼 힘내고 네가 이제 시간 날 때 내하고 통화해서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라오스에 내 아파트 옆에 방 하나 얻어놨고 거기서 살면서 임신하면 그때 꼭 들어오자고. 알겠지? 뭐 내가 신부 하나 바라는 신부가 하나 있어. 충분히 사귀어보고 네가 마음에 쓰면 그때 들어와도 되거든? 할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힘내래. 지금은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이혼한 신랑. 신랑분이랑 통화하는 거 들어보니까 대표님 엄청 친근하게 해주시는데. 지금 좀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친근하게 해주지. 또 못 됐으면 내가 욕해보지. 시작해 하면서 뭐 욕하고 그래야지 또. 보통 이제 결혼 성공시킨 신랑분들이 이렇게 조금 전에도 왔다 가셨. 나는 계약서를 쓰고 돈이 입금되는 순간부터 반말해. 대신에 친동생처럼 돼. 친동생의 와이프를 구해준 다는 마음으로 같이 뛰어다니는 될 때까지. 조금 전에도 그 라오스에서 집 얻고 그래서 같이 지내면서 이제 찾아보자. 이 친구는 시간이 많은 임대사업자니까 지가 여기 없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자 라오스에 와서 내하고 내 옆방에 있으면서 지금 사귀어봐가지고 가서 애기까지 낳아야 확실하게 내 여자가 되지. 산다고 왔는데 많이 바뀌면 안 되잖아. 또 애기까지 낳고 임신을 하고 같이 데리고 들어오자. 그래야 여자가 진정성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같이 해보자. 이 말에 안 됐잖아. 내가 버리면 내 친구들 갈 데가 없어. 또 다른 업체 가서 사기당하고 돈 뺏기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 선에서 마무리 해주려고. 내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끝까지 마무리 해주려고 하는 거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맞선이잖아요. 네. 맞선이 이 일의 99%라고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왜 우리 회사는 처갓집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이 많거든요. 저희들은 처갓집이 너무 멀어요. 라오스는. 그리고 신랑이 한 명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기 때문에 그 한 명을 위해서 그 먼 지방으로 가버리면 다른 신랑들 저희들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족들을 시골에서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장을 정해놨고 그 식장에서 결혼을 진행해야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스케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날은 저희들이 첫째 날, 둘째 날에는 맞선에 집중을 합니다. 둘째 날에 그 신부가 정해지면 신부들하고 쇼핑도 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셋째 날에 결혼식을 하고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신혼여행을 가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입니다. 근데 이 일정을 제가 이때까지 말로 했는데 우리 피디님하고 가서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도록 그래 해봅시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요. 예. 가는데 비행기 시간 좀 얼마나 걸리나요? 5시간 반, 올타는 4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러면 라오스에서 뵙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가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지금 오늘 라오스로 출발하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오늘 다 출발한 거죠. 출발하는 비행편 보통 몇 시에 타요? 7시 40분 제주에 타고 있습니다. 하루에 5편 정도 갔어요. 저희 방에서 오는 신랑들이 많아서 저녁 비행기를 주로 타고 갑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신랑분들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만나서 제가 내조해서 라오스까지 데려가고 맛선 보고 결혼식까지 하고 신혼여행까지 마무리해서 보내줄 겁니다. 그럼 오늘 같이 가시는 신랑분들은 몇 분이나 같이 가신 거예요? 오늘 4명 같이 갑니다. 생각보다 왔네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가니까. 근데 4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소개시켜줄 라오스 신부들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부가 한 14명 정도 올 겁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말씀 보니까 시골에서 오는 신부들도 있고 BNTN에서 일하다가 조퇴하는 신부도 있고 휴가 내서 오는 신부도 있고 다 그렇게 일정을 맞추죠. 근데 14명, 15명 안에 만약에 신랑님들이 마음에 드시는 신부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다시 다른 신부들 섭외해서 못 오면 우리가 공장을 찾아가든지 마을로 찾아가든지 해서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합니다. 예. 일단 라오스도 동남아 국제결혼이잖아요. 그 동남아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 신부들이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도 대부분 오케이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거를 저희들이 추구하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나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고 서로 뭐 오케이 하면 가능하지만 나중에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나이에 맞게
아버지들이 신부 섭외를 그렇게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어느 정도? 뭐 27, 28도 나고 막 그랬죠. 27, 28살. 네. 거의 30살 차이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라오스 신부가 몇 살부터 결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국제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가 돼야 한국 법에 통과가 되니까 네. 한국에는 혼인신고가 돼서 법원에 올라가려면 만 18세가 돼야 되고요. 현지에서는 자국민들끼리는 만 16세로 알고 있고요. 만 16세면 몇 살이에요? 16세면 17이죠, 우리나라 나이로. 그러고 이제 몽족들은 더 빨리 하죠. 몽족들이 14, 15세 때부터 하니까. 몽족 친구들이 21살, 20살, 19살인데 우리가 볼 때는 어리 보이지만 그 동네에서 노처녀들이 20살, 21살이 노처녀. 그렇죠. 14살도 결혼한다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농경사회고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많이 하는 게 어디다 맞죠. 저희 이제 곧 있으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라오스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한 5시간 반 정도 걸려요. 5시간 반 정도? 출국하고 보통 한 2시간 남거든요. 밥 먹고 신랑들한테 제가 이제 할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부가 내일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중요해. 내일 어떤 신부를 만나냐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신부를 만나는 마음가짐, 어떤 것을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거예요. 다 브리핑해 드리고 네. 그리고 출국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기대됩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5시간 반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오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가는 그런 걸 보려고 만나네. 예, 그래가지고 느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도 줄려는데 아무도 되겠네 겨우 됐어. 네. 내가 어리돼버리거든. 네 맞아요. 저도 그 느꼈어요. 꽤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결혼은 한 계단 밑에서 있잖아요. 네. 내가 단한 여자. 네. 빨리 가야 되겠다. 네. 선생님께서는 그런 인도네시아 여자분이랑 연애를 하셨던 거예요? 예, 네, 한 1년 정도 영상통화 메일하고 카톡 대화하고 이렇게 만났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헤어지신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헤어져가지고요. 왜 헤어지셨어요? 제가 직접 가서 인도네시아 만났는데요. 문화적 차이가 안 맞는다고 느낀다는 걸 좀 받았어요. 어떤 문화와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은 제가 간다 하면은 한 달, 두 달 정도 얘기하잖아요. 미리 공항에 와가지고 막 반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와도 금요일날 도착했는데 금요일날 본인 일하고 토요일날 오후에 같이 왔어요. 데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좀 관광지 같은 데 갈 줄 알았거든요. 영화관을 가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2시간 동안 그 인도네시아 말도 모르잖아요. 인도네시아 영화관에 대해 궁금해요. 예, 뭐 인도네시아까지 가서 영화 보러 가신데 그때 내용이야 뭐이고 이 여자가 너는 왜 여기 왜 때문에 왔지? 네, 저 인도네시아까지 가는데 경비는 얼마나 있었어? 그때 50에서 100 그 사이였던 것 같아요. 100만원짜리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아이고 막 채팅하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결혼할 만큼은 없었던 거지. 준비가 되고 내가 내 직장을 다 포기하고 갈 만큼 100만 타는 왕자는 아니라고 본 거지.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받아. 저기에서 오는데 예. 근데 한국에서도 한국 여자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여자분을 만날 이유가 있어요? 한국분들 뭐 되게 좋으신 분 많이 만났었는데 많이는 아니고 한두 분 만났는데 아무래도 좀 나이가 좀 차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리듬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언어를 교환한다는 이유로 만났는데 되게 어리고 예쁘고 한국분들이랑은 잘 안 되셨어요? 예, 좀 그렇죠. 네, 보시기 되게 훈칠하신데. 아, 감사합니다. 라오스 이제 신부님 뵈러 네. 가는 거잖아요. 혹시 이제 가시기 전에 걱정되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딱히 뭐 걱정되는 건 없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만약에 진짜 된다면은 한국에서 제가 직장 갔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어떻게 지낼까. 저는 그 고민을 진짜 35살 때 인도네시안 분 만나고 계속 고민했었어요. 외국 분을 만나도 한국에 오시면은 타지잖아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그쵸. 선생님이 직장에 간 사이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간을 신부님의 그 시간을 메워줄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도 되게 기다리고 계세요. 신부님을 같이 막 예를 들면 도봉산도 놀러 가고 싶어하고 뭐 어디도 놀러 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뭐 내가 볼 때는 웬만하면 다 결혼합니다. 결혼하는데 간혹 가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영동생 없고 자기 고집부리고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맛을 볼 거예요. 7시에 호텔에서 밥을 줘요. 2층에서. 그럼 조식 먹고 방부름 알려주면 밥을 줘요. 밥 먹고 그 호텔 바로 뒤에가 절이야. 가서 이제 부처님한테 좋은 신부 만나도록 하시면 산책 겸 기도 한번 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제 씻고 옷은 밝은 옷으로 에리가 있는 밝은 옷 이런 라운드 티 말고 이런 에리 있는 밝은 옷으로 입고 오세요. 반바지 안 되고 슬리퍼 안 되고 10시부터 호텔 2층에서 맛을 볼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은 같은 신부들을 만나 어쩌면 신부를 한 명을 놔두고 경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세
같다면 여기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나이가 좀 많으니까 조금 25살 이상 친구들은 이쪽에서 볼 거고 이 안은 이쪽에서 볼 거라고요. 위한 게 아니지. 나이 든 사람은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본인의 삶의 환경을 제일 잘 알잖아. 내 우리 집이 어떻다, 우리 가족이 어떻다, 내 경제 조건이 어떻다 제일 잘 알잖아. 이 신부를 라오스에서 쏙 뽑아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탁 심었을 때 제일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신부. 그 다음에 내하고 살 때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편안하게 해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자꾸 찾아러.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연애할 때는 참 좋아. 결혼은 내를 사랑하는 여자고 하는 게 제일 좋아. 본인들은 안 해봤잖아요. 나는 다 그 결과를 많이 봤잖아. 내가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결혼한 케이스하고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케이스를 보면 나를 좋아해서 결혼한 케이스들이 훨씬 더 잘 살아. 또 신랑들이 얼굴이 편해. 근데 내가 좋아해서 한 사람은 처음에는 욱수 좋아. 근데 조금 지나가고 내 머리에서 토파문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지옥이 시작되는 거야. 얼로서 계속 갑질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거든. 그걸 못 견디면 이혼하는 거야.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여자하고 신발은 편한 게 좋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편하게 해줄 여자를 찾으러 가는 작업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신부를 보면 아마 특별한 문제 없으면 애기 낳고 2, 3년 후에 돌잔치하고 다 할 거야. 특별한 문제 없으면. 알겠죠? 요거만 네. 딱 유용하고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절차라. 뭐 결혼식이고 뭐고 다 절차라. 됐어. 아, 계속 상담 전화. 몇 월까지 예약이 차 있어요? 7월 말까지는. 7월 말이요? 네. 지금이 5월 말이잖아요. 6월은 다 찼고 네. 7월 말에 한두 자리 남아있었어요.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가 봐요. 내가 다 받을 수가 없어서 골라서 받은 게 이럴 거라니까. 아, 골라서 받았는데도. 여러분들은 내한테 선택받은 사람. 네. 나는 결혼해서 잘 살 신랑만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이 못 살 것 같은데 돈 때문에 내가 이 사람 결혼시켜야 되잖아. 어려우면. 우리 여기 있는 신랑들은 내한테 전화한 고객 중에 3등부터 7등까지 1등, 2등은 난 안 받아요. 8등, 9등도 안 받아. 왜냐하면 1등, 2등은 너무 잘나서 이쁜 애들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 해줘. 왜냐하면 그거 해줄 노력에 이 5명 해주는 게 더 편하거든. 그 사람들은 잘 못 살아. 왜냐하면 자기도 잘났다 생각하고 예쁜 여자도 잘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잘 살아야 되는 결혼이 아닌 거지. 그래서 돈을 줘도 안 받아,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심히 한국에서 살고 나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어. 그냥 뭐 집안 태어난 환경이 평범한 서민으로 태어났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쨌든 내가 잘못해서 키가 작은 게 아니잖아. 근데 서류 면접에서 탈락이야. 서류 면접에서 여자들한테. 나는 뭐 잘못된 게 없는데 뭔가 하나가 싫어하는 게 있어. 한국 여자들이 뭐 탈락이야 다. 근데 나는 내가 살면서 범죄를 저질린 적도 없고 남한테 나쁜 짓 한 적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야근도 하고 뭐 돈도 모으고 열심히 조그만 집도 하나 살려고 준비하고 하지만은 한국 여자한테는 결혼의 대상자가 안 되는 거지. 이런 신랑들 한테는 착하고 좋은 신부만 있으면 잘 살 수 있어. 그럼 나는 어디 뭐 하냐? 그럼 시골에 있는 착한 신부 찾아서 자, 이 신부들은 어떠냐면 라오스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야. 월급 15만 원 벗고 사는 사람들이야.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열심히 사는 걸 거기서 안 살고 여기서 열심히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 기회를 우리 신랑들이 주는 거야. 또 이 신부들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서로 이해관계로 만나. 그래서 짧은 기간에 결혼할 수 있는 거야. 한국 여자처럼 뭐 집안 엄마 뭐 노후 대책이 돼 있어요 뭐 이런 거 안 하거든. 우리는. 우리는 가서 잘 살 의지만 있는 거지. 서로가. 오늘은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쉬시고 이제 내일부터 정식 일정을 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아, 네. 이사님 내일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벌써 둘째 날이네요. 아, 예. 오늘 일정이 좀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이고 오늘 맞선을 10시부터 맞선을 봐요. 1차 맞선이고 오늘 뭐 신부들이 열몇 명 올 것 같은데 1대1로 커피숍에서 맞선 보듯이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오늘 만약에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신부가 되면 보통 저녁 6시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어제 제가 이제 신랑분들을 다 이렇게 한 번씩 봤잖아요. 예. 근데 어느 정도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나이대가 젊은 편이에요. 아, 젊은 편이요? 40대 초반이잖아요. 아, 그럼 주로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 나이대가 평균 어느 정도 될까요? 40대가 거의 한 60%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50대가 한 20%, 그다음 60대 10%, 30대 10%. 근데 제가 어제 또 신랑분들이랑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동남아 같은 경우 결혼을 하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서. 이제 그게 이제 물론 라오스에도 그렇게 원하는 신부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원하면 그렇게 안 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걸 꼭 원하면 다른 회사를 가라고 이야기하고 한국 가서 잘 살면 도와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또 잘 살면 굳이 신랑이 안 도와줘도 신부들이 젊으니까 가서 뭐 한 3, 4년 있다가 애기 키우고 어린이집 가면 이래도 되잖아요. 그 전에 도와주는 거는 명절날 그 다음에 부모님 생일날 한 50만원씩 보내주면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그럼 한 달로 치면 10만 7, 8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만 도와주는 걸로 우리가 그 이상을 원하면 딴 데 가라고. 아 신부들한테? 네, 네. 우리 신랑들이 월급을 받는 게 보통 300만원 전후가 거의 한 60, 70%가 돼요. 그 신랑들이 한 달에 몇십 10만원씩을 300만원이지만은 내가 못 빼고 뭐 기본 한국에 나가는 게 많잖아요. 적금 빼고 뭐 전기세 주고 뭐 핸드폰 값 빼고 보험료 빼고 다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맞죠. 거기서 3, 40만원 빼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넉넉한 신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신랑 평균 3,400 정도 이렇게 된다 하셨는데 국제결혼을 찾는 신랑분들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일 많은 거는 제조업이죠. 공장 다니고 이런 신랑들이 한 4,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조업에 다니는 신랑들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제조업에 다니는 신랑들이 한국인들한테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 내 남편이 뭐 화이트 칼라나 전문직이 좋은데 쉽게 말하면 공장에 생산 라인에 있다든지 이러면 야근하고 상교대하고 또 남한테 이렇게 직업적으로 우리 남편이 이런 일 해요 내세우기도 그렇잖아요. 대기업이면 또 몰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조업을 이렇게 한다 이러면 여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이다 보니까 결혼을 많이 못하니까 그렇겠죠. 한국에서 결혼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신랑 중에 70%는 결혼을 못해서 오는 경우 있고 30%는 조건이 좋은데 한국 여자 싫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결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라오스를 찾아오시는 신랑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라오스 신부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보나요? 젊은 사람들은 얼굴을 많이 보죠. 안 보려 해도 보이잖아요. 보는 순간 내가 막 설레고 도파민이 노니까 그걸 주체하지 못하죠.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인간의 본능이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옆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다운시켜주죠.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내를 사랑하는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 내를 좋아해 줄 여자인지 내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여자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얼굴 옆에서 내가 많이 봐주죠. 이사님 쓰시는 차량도 스타렉스네요. 저희 한국 거. 네, 스타렉스입니다. 내하고 한 10년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퍼져갖고 꽂히고 렉카 찾고 뭐 내하고 추억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했지. 주인을 다 못 만나갖고 완전. 아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대표님 지금 풍채가 되게 좋으세요. 키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84? 군대 갔을 때 내가 82에 갔는데 죄다니까 84더라고. 군대도 의장대 갔다 오잖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거 국제결혼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삼성아재 고사과에 자동차 사고 처리받았어요. 그만두고 무역하러 갔다가 일을 하게 돼서 하게 됐어요. 나의 인생을 찾아서 온 거죠. 신랑님들 나오시네요. 밝은 옷이 와이셔츠밖에 없어가지고 와이셔츠 될라. 신랑분들 매무새도 이렇게 친절하게 만져주시고 큰형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동생이라 생각하고 동생들 결혼시키는 마음으로 집중해야 되니까. 이사님 여기가 맞선 볼 장소인 거예요? 네. 아침에도 일어나서 제일 먼저인 게 이 신랑 네 사람 프로필을 보는 거예요. 프로필을 보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무당이 사주 팔자 보는 거예요. 나는 신랑들의 사진하고 프로필을 보면서 오늘 신부를 난 다 알고 있잖아. 그 신부하고 막 그리는 거예요. 혼자서 누가 보일까 누가 보일까 생각을 계속 하고 이게 직업이에요. 눈 뜨자마자 막 그 생각이 나네. 저 사람 그래. 방금 오신 분은 아까 제가 듣기로는 몽족이라고 하시던데. 네, 몽족이에요. 몽족분들이 한국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네. 첫째는 외모가 우리하고 가장 흡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생활 양식이나 가정에 대한 게 엄청 책임감도 강하고 잘 이혼하지 않고 그런 문화가 우리한테 참 좋은 거죠. 단점은 또 있어요. 단점은 일단 좀 작아, 사람들. 키가 좀 작아. 다 아담해. 몇 살이었어요? 18, 만 18세. 몽족분들이 보통 평균 나이 몇 살 정도에 결혼하세요? 몽족 뭐 14살, 15살에 결혼하니까 어린 신부지만 몽족 18하고 네. 라오스 사람 18이 틀려요. 몽족 18은 철이든 18이고 라오스 18은 철없는 18이고 생활력 측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모든 면에서 몽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한국 남자분들이 몽족 여성분들을 원하는데 몽족 여성분들은 한국 남자분들이랑 결혼하려는 분들 수요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인구 자체가 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라오스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많지는 않는데 뭐 어떤 신랑들은 나는 몽족만 할 거예요 이러면 그 몽족만 그렇게 다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건보다는 그냥 좋은 사람을 찾아보면 되죠. 몽족이면 더 좋고 이래 생각해야죠. 라오스 사람들도 좋은 사람 많아요. 몽족이 그 산골에 살고 있다고 제가 뭐 다큐 이런 거를 좀 네, 봤는데 산속에 많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신부님들 모집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희 신부들은 거의 100% 다 소개입니다. 결혼한 신부들이 한국에 사니까 또 옆집에 순이가 또 소개받고 순이 옆에 또 여기가 소개받고 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 방금 본 신부 그 동네 한 7명 결혼했어요.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아 내가 살아보니까 좋더라. 지난주에 결혼한 친구 3명이 한국 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친구한테 듣는 거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니까 어때? 잘해줘. 한국 남자 너무 좋아. 뭐 막 이야기해주면 엄마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나도 한국 가고 싶어. 뭐 이러는데 부모 설득해서 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소개해서 이사님이랑 만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비자 같은 경우에는 발급받는데 좀 얼마나 걸리는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데 갈수록 조금 더 늦어지는 게 전에는 수시로 시험을 쳐서 비자 시험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바뀐 게 두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한 번 떨어지면 6개월 동안 시험을 다시 못 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갖고 시험이 안 떨어지도록 해야 되고 결혼 비자까지 받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는데 한 7개월 정도 안 늘어나겠나. 한국 비자를 따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능력 토픽 1급. 이 기간이란 게 5개월, 6개월이란 기간이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는 기간을 주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혹시 안 될 사람이 걸러지면서 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는 힘들죠. 빨리 보내면 편한데 신랑 신부나 뭐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혹시 짧은 기간에 결혼해서 좋지 않은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한번 어떻게 체인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가버리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켜보고 서로 연애하는 기간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결혼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약혼식에 가까운 거잖아요. 갑자기 결혼을 하니까. 그래서 약혼을 하고 5개월, 6개월을 서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처음에 판단한 그 사람이 맞는지 또 혹시 뭐 안 좋은 점이 있어도 아, 이게 수정이 가능하고 노력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거는 수정이 도저히 안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신부도 신랑을 그렇게 판단해요. 어떤 신부는 우리 신랑이 이래서 나는 못 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신부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제가 다시 해주죠, 신랑. 아, 다시? 그렇죠. AS까지? 네, 계약서에 그걸 다 해주기로 됐었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 해야 피해자가 생기니까. 제가 추구하는 게 서로 이혼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중간에 안 맞는 사람을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수습시키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나는 아이가 일정하게 안 들어가. 늦게도 받고 이래도 받아야 되는데 늦게 졸업하는 건데. 이사님 오전 맞선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예. 좀 어떠셨나요? 뭐 늘 보는 맛선이니까 이 신부하고 어떤 신랑하고가 제일 잘 어울릴까 고민하는 거죠. 실제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장 뭐 기억에 남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이제 국적으로 이제 불신을 이제 엄청 가지고 있다가 내 만날 때 이제 불신을 이만큼 안고 왔지. 내를 믿고 가자 해서 내가 그 시골 몽둥아 같이 해줘가지고 지금 이번에 딸 낳고 잘 살면서 하부시엘라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행복하죠. 아, 내가. 국제 결혼에 불신을 갖고 계신 분이 꽤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결혼을 못하거나 할 여유가 안 돼서 국제 결혼을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지금 미혼주의, 미혼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죠. 뭐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일단 아기 낳고 결혼하고 살기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젊은 친구들이 가정을 가짐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싫어서 혼자 사는 신랑들도 많고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어쨌든 한국 여자가 한국 남자하고 잘 안 하려 하니까 왜냐하면 좋은 조건의 남자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데 좋은 조건의 남자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지 선택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여자들도 뭐 혼자 사는 걸 많이 좋아하고 첫째는 제일 큰 거는 뭐 집값 비싸지 먹고 살기 힘들고 교육비 비싸지. 그래서 뭐 정부에서 그 십몇 년 동안 저출산 정책으로 몇백조를 써가면서 했지만 쓸데없는 제도들만 좀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 월급으로 다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인기 얻기 위한 정치를 자꾸 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돈만 나가는 거지.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뭐 한국 남자든 뭐 그 외국 여자 뭐 결혼하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아기도 낳고 할 건데 지금 뭐 저출산하면서 막 국제결혼은 옥조아가지고 못하게 하잖아요. 계속 막 법을 강화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규제가 많아요. 갈수록 많아지죠. 많아지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원하는 거죠. 원하고 말은 막 결혼을 많이 해서 애를 낳아주지만 환경은 결혼 원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뭐 그러니까 힘들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여자분들이 이제 조건 좋은 남자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곧
그 한국 여자들이 어리 될 건데 자기가 어리 될 거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40이 넘어가면 이제 유통기한 지나잖아요. 야쿠르트를 치면 유통기한 지나서 버려야 되는 야쿠르트라. 근데 자기가 유통기한이 지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지. 끝까지 내가 비혼주의라고 생각했는데 40이 넘어가 보니까 이제는 외롭고 힘들거든. 일하겠으면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결혼하려고 그 시대 놓으면 한국 남자들은 그 여성분들하고 결혼 못 하는 거지. 왜? 출산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지. 그렇죠. 대부분 네. 한국 신랑들이 2세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여자들은 뭐 딩크 조기를 해서 애기도 안 낳고 그러면 평생 남자가 내만 먹여 살려고 나는 땡가땡가 놀고 그렇게 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혼이 안 이루어지죠. 그 우리 여성들이 멀쩡한 우리 총각들을 결혼을 안 시켜줘가지고 우리 라오스의 신부들한테 다 이렇게 양보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부들이 갈수록 잘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사님 저기 강 옆에 천막처럼 이렇게 저것도 집이에요? 집이죠. 양철방. 양철 집인데 이제 저런 집은 우기 때 되면 정말 힘들어. 밤에 비가 오거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라오스도 물가가 점점 비싸져가지고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고. 라오스 신부들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요. 뭐 한 100불에서 150불 사이라고 보면 되죠. 15만 원, 20만 원? 예, 뭐 그 정도. 근데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생활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오면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잘 때를 제공해 주잖아요. 밥도 주잖아요, 식당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거고 공장에 가면 기숙사를 주거든. 기숙사를 주니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라오스에서 돈 걱정 없이 좀 살고 싶다 하면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나 돼야 될까요? 글쎄 뭐 사람마다 씀씀이가 다 틀리니까 여기 라오스 국민 기준으로? 라오스 국민 기준으로는 뭐 돈 100만 원 돼야 되겠어요. 500불에서 한 700불은 돼야 조금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죠. 그러면 신부 중에 500불 정도 버는 신부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지난달에 결혼한 신부인데 동덕대학교 나와가지고 회사로 치면 약간 총과장. 라오스의 동덕대학이 이제 우리로 치면 서울대학교예요. 여기서 아침에 기도했죠? 네. 그래. 기도한 사람은 잘 됐기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하나님, 부처님 다 도움을 받아서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빨리 올라오세요. 이제 오후에도 맞선인가요? 오후 맞선 이제 시작해야죠. 신부들 와 있거든. 그럼 이사님 네. 보통 이 매칭이 몇 번 만에 체결이 되나요? 이틀 안에 다 끝나요. 늦어도 3일 안에 끝나요. 3일 됐는데도 매칭이 안 되면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너무 높은 신부를 찾든지 아니면 자기 조건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 찾든지 자기는 퀄리티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신부만 자꾸 찾으면 이 신부가 이 신랑을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까이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서 이제 3일 지켜봐도 안 되면 눈이 오기.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런 신랑을 안 데리고 오려고 한국에서 우리 상담 매니저들이 상담해서 우리하고 맞나 안 맞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안 맞는 신랑을 계약해서 오면 이제 매니저들이 나한테 혼나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거. 어쨌든 멀리 시간 됐으니까 왔는데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안 될 사람을 보내면 다 힘들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하고 맞는 컨셉 될 사람들을 보내야 돼. 고향이 시골이고 형제가 많고 나이가 27살이 안 되고 지금 세 개 다 걸렸지. 이런 식으로 잘 산다고. 약사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예. 신부님이 약사예요? 네. 59이세요. 빅을 잡종이 빅을 잡종. 실장님 여기 고기 맛있네요. 저 잠깐만 여기 직원분 인터뷰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인터뷰 네. 하고 오세요. 네. 네. 하이. 안녕하세요. 한국말 좀 할 줄 알아요? 잠겨왔어요. 조금. 실례지만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0제삐. 17살이에요? 아, 17살이구나. 여기가 지금 한인 식당이잖아요. 한국 남자분 많이 오잖아요. 올 때 혹시 전화번호 달라거나 대시 받은 적 있는지. 전 뜨기 흠이 때 하우갑마 헤드비어 하드레 삼무 여니 뭐 흠이 ประมาณ 2ปีที่แล้ว 2년 전에 그러면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자오. บึงจากภายนอกแล้วก็เจ้าเป็นคนน่ารักมีผิวที่แบบขาวแล้วก็ตาสั้นเดียวนะซึ่งความมักส่วนตัวก็แม่นแนวนั้นอยู่แล้ว귀엽다. 한국 남자 귀엽다. 피부도 좋고 귀엽다. 그러면 혹시 이제 결혼 생각이 있는지? โดยคิดไว้อยู่เพราะว่าเฮากําลังเฮ็ดความเข้าใจเกี่ยวกับวัฒนธรรมกับเจ้าแล้วรู้สึกว่ามัก결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한국 남자와
국제 결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맨라왕 2ประเทศ อาจจะเป็นคนเกาหลีที่อยากมาเฮ็ดธุรกิจในลาว 그러니까 한국 남편이 여기 와서 같이 결혼하면 같이 비즈니스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 아, 원하시는 남편 월급. 그래ได้คนที่มีฐานะที่ดีแล้วก็เอาพี่เนเน่ก็อยากให้ได้คนผิวขาวตาสั้นเดียว 4,500불. 아, 그러면은 원하는 결혼 지참금. 너맨แล้วแต่พ่อแม่ได้ก็ได้เด้อ 지참금은 필요 없고. 아, 착한 사람이면 좋겠고 부모님도. 아,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잘 가. 적디. 아, 고생했어요. 이제 저분도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채용했지. 채용해가지고 지금 손님 없으면 한국 우리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손님 없으면 일하고, 월급도 주고 내가 족하니까 월급 많이 주지는. 몇 살이에요 저분? 18살. 아, 18살이요? 원래 이제 결혼하려고 왔는데 그냥 직원을 해라. 결혼하기에는 네가 좀 미모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이사님이 돌려 말하지 않고 되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네. 맞잖아. 미모가 떨어지니까 괜히 맛은 나고 마음 아프니까 그냥 내 밑에서 일을 해라. 그래갖고 한국말을 좀 잘하면 얼굴을 못생겨도 커버가 되니까 또 혹시 일을 좋아할 남자가 있을 수도 있다. 아. 그때는 이제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은 그러면 이사님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제 맛선 보러 가는 거예요. 두 명 그 동덕대 쪽에. 동덕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 어. 이렇게 맛선 보러 직접 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3시간, 4시간씩 시골로 찾아다녔거든. 신부가 시골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는 이제 신랑이 한 명, 신랑 하나를 데리고 그의 하나를 위해서 다 뭐 스텝 뛰는데 신랑이 많으니까 한 사람 위해서 못 뛰니까 이제 우리가 차비를 줘가지고 너가 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스케줄에 맞추는 거지. 그렇게 하는데 이제 간혹 가다 오늘처럼 뭐 비가 와서 못 오고 막 이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가보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는 집에서 많이 봤지. 집에 가면 나부사진 집에서 앉아가지고 맛은 보고, 창문도 없는 집에서 맛은 보고. 대표님 그 사투리랑 동굴 목소리랑 이 동남아를 결합하니까 그 드라마 카지노 최민식 생각이 나. 나이가 여기 이제 한국 코리아타운이거든. 네. 여기 한국 마트, 부동산 다 있어. 한국 빵집, 럭셔리는 짝퉁집, 저 홍콩 명품 저 짝퉁집, 그 옆에 부동산, 그 옆에 저 인형뽑기 있는 데는 엄마네 슈퍼, 골든베이는 중국 애들 룸사롱, 여기 일본 식당도 또 많거든. 한국 일본 섞였지. 이사님, 이제 한국 사람이 여기 라오스 와서 괜찮은 집 구매해서 여기에서 살려면 집값이 얼마 정도 될까요? 괜찮은 집의 기준이 한 5억 원 정도 안 되겠네. 5억이요? 여기 비싸네요. 땅값이 비싸지. 명석이 여기 캐피탈 수도인데 땅값 100평 살려면 한 5억 정도 줘야 될 거야. 아, 100평에 5억이요? 평당 500? 500 정도.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땅을 사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닐까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지. 나는 동남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외국인들이 땅을 못 사. 건물은 살 수 있는데 땅을 못 사거든. 그래서 라오스 와이프 이름으로 많이 사. 그래갖고 와이프하고 잘 살면 되는데 바람 피다 걸려갖고 잘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이제 명의가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땅 뺏긴 남자들이 많다니까. 자, 우리는 커피를 먹으러 갑시다. 맞선을 이렇게 밤까지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늦게까지도 하죠. 오늘 끝내야 하루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사님, 오늘 신부가 정해진 신랑분이 있어요? 있지. 아,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오늘 맞선을 아침 10시부터 거의 8시까지 한 10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내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이 신랑이 나빠서 못하면 안 해줘. 나쁜 게 아닌데 못하면 내가 끝까지 해줘. 될 때까지. 근데 이런 거 있죠. 3일 동안 맞선을 봤는데도 신랑이 마음에 드는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아, 거의 없어요. 있는데 그 여자가 나를 싫어할 경우죠. 아, 그러면 이제 그 여자분들이 신랑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 거네요. 그치, 맞지.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이만큼인데 네. 원하는 수준이 이만큼이면 안 맞는 거지. 국제결혼하러 와서 선택을 못 받는 신랑들의 뭐 특별한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방금 말했듯이 너무 높이 이상형을 잡고 오는 거예요. 네. 내가 국제결혼하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그 여자분들은 자기만 보는 게 아니잖아. 다른 신랑들도 다 보잖아. 그렇지. 이보다 훨씬 좋은 신랑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 못하고 너무 이쁜 여자 찾아오면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너무 나이 많은 분들이 어린 여자 찾으면 못하고 여자들이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우리는 지참금이 천불이잖아요. 다른 사람 전부 만불씩 주는 게 아니잖아. 신부 입장에서는 내가 천불 받고 그 나이 많은 신랑한테 가 안 가지.
그러니까 힘들지 우리가 신부 모집하기가. 그런데도 우리가 제일 많이 모집하잖아. 그거는 이제 내가 결혼시킨 신부들이 소개가 들어오니까 하는 거야. 그걸 원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5,000불씩 막 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돈을 작게 주지. 그렇지만 신부는 제일 많지. 우리가. 국제 결혼하러 큰 뜻을 품고 이게 오셨을 텐데 못하는 경우를 보면 좀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내가 이 친구 안타까워서 해줘야 되겠다 했으면 한 번 먹으면 거의 다 해줘. 근데 내가 이 친구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면 안 해줘. 내 마음도 아픈데 우리 신부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니하고 살면. 그거 안 해줘 그래. 그러니까요. 이제 대부분 국제결혼 생각하시는 신랑분들이 무조건 이쁘고 어린 여자를 만나야 된다. 사실 속으로는 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나요? 그렇지. 본연 중에 그렇게 품고 있는데 그걸 내가 깨주지. 그런 감정이 자꾸 치우치면 내가 그 감정이 사라졌을 때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정이거든. 안정성이거든. 연애는 화려하다 하도 되고 뭐 안 하면 깨지면 되잖아. 결혼은 깨졌을 때 오는 데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이쁜 여자분들만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내 마음속에 도파민이 녹이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삶이 행복하지 않고 계속 내가 을로서 살아야 되잖아.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줘야 되고 그 여자는 늘 받아왔기 때문에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렇게 살아야 되네. 그게 하루가 아니잖아.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야 되네. 안 가면 이혼을 하든지. 거의 5, 60년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우리 신랑들이 그런 상황에 안 빠지게 하려고 내가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요, 이사님. 국제 결혼을 잘 하려면 어떤 신부를 만나야 되는지 이사님만의 원칙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흔히들 포괄적으로 말하면 착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착하다는 건 첫 번째는 상대에 대한 배려해주고 예의가 있고 뭐 이런 신부들인데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가족들이 많아. 집안에 사람 형제자매 이렇게 가족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약간 시골에 사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 사회 경험도 하고 이런 사람들 나이가 좀 있다는 게 어느 정도일까요? 27, 28 뭐 이런 신부들은 여기서 돈 벌면서 힘들어도 보고 돈이 소중한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라오스 남자도 사귀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서 라오스 남자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그러면서 세상을 아는 거지. 그래야 한국 남자를 보면서 소중한 걸 느끼잖아. 아 우리 한국 남자가 비록 키는 작아도 배신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가정을 책임지니까 그 중요한 가치를 알아주는 거지. 그렇지 어린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키 크고 잘생긴 남자 찾잖아요. 근데 우리 신랑들의 가치는 뭐냐? 열심히 살고 성실한 거죠. 그걸 알아주는 신랑 신부들을 찾아주는 거지. 라오스에서는 27, 28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나 봐요. 완전 노처녀. 결혼하기에는. 네, 그렇죠. 아, 노처녀예요? 네, 그렇죠. 아, 하기야 뭐 14살부터도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까 27, 28이면 많이 늦은 나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30 넘어가면 그게 결혼하기 힘들다고 하죠.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찾아가고 돈 있는 사람들 어린 여자를 찾아가고 돈 없는 남자만 걔한테 갈 거 아니야. 그 남자가 결혼하면 인생이 꼬이니까 결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처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신부들이 우리한테는 보석 같은 존재지. 라오스 남자분들한테도 고마워해야겠네요. 그렇죠. 라오스한테 고마운 사람 너무 많아. 1999년생이야. 99년생이면 26살이지. 우리나라 나이로. 키는 156이고 초원이고 저한테 서로 궁금한 거. 피부가 하얗잖아. 산골 아가씨라서 그래. 쓰이? 가능하면 4명 낳고 싶은데 한 2명은 낳아야 안 되겠나. 한국에 가서 하고 싶은 게 아니면 이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직장을 다니고 싶은 꼭 하고 싶은 게 특별히 지금은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목욕 남자들은 화나면 마누라를 때린대. 아, 그래서 그런 것이 싫다고. 아 보통 안 그 남자 지인 다 안 써 있어. 남편 남편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만큼 파워가 세다는 거지. 뭐 가부장적이라는 거지. 본인 성격은 어때요?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제가 완전 차분한 것 같아요. 자이언 짜오는 성격이 어때요? 자이언이요? 차분한 것 같아요. 공주 사람은 결혼하면 남편들이 잘 안 해주고 안 좋게 많이 변한데 때리거나 술 먹고 그래서 네. 자기가 막내고 해서 부모님한테 걱정 안 시키고 싶어서 한국에 착한 남자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아, 늘 이렇게 술 먹고 다니고 친구 만나고 뭐 그래? 아, 제 친구가 없어서. 원인을 원타임들이. 이름을 하자 미나지와 미나군. How about feeling? 무슨 느낌? 느낌이 어떠냐? 이 친구 좋다면 결혼할 거야. 아. 시 오케이 된 이유도 오케이. 착해 보여. 네? 착해 보여서. 아 제가요? 컵 잘. 컵 잘.
지금 안 좋아도 괜찮고 많이 월급을 많이 안 받아도 되는데 좋은 사람이면 좋겠다. 거기 가서 같이 행복하고 같이 살고 앞으로는 신분으로 같이 할 수 있어. 힘들면 같이 일도 할 수 있다. 한국어도 좀 배웠어. 배웠어. 오케이 그러면 메리 하면 투마로우 그거 하고. Today decision에 don't meeting other people only this man. 알아요. 부모님. 백 홈에서 부모님께서 오케이 하면 투마로 모닝 10 o'clock에 커밍해. 이사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엔 저랑 잘 살 것 같아서. 그 친구는 니랑 잘 사는데 누구하고 살아도 잘 살아.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면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씨도 마찬가지야. 웬만한 사람이면 잘 살 거야. 네. 한국 사람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부모님에게 잘 보여. 이 남자 진짜 착한 사람이야. 부모님이 착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지. 만약에 내일 모레 결혼하면 보면 따이버. 아 지금 신부께서 다른 신랑을 아예 안 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참 소소한 거 그게 마음에 들어요. 둘이가 좀 닮았어요. 되게 뾰족한 게 닮았다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여러 명을 봤지만 진짜 인연이라는 거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게 영혼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나쁜 게 영혼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벌써 걱정된다고? 몽종에서는 바람 핀다 무슨 일인가? 배수 배웅해줘. 네.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한 7명 본 것 같은데요. 인연은 한 10시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아시죠? 몽족이신 거. 어떻게 또 이렇게 딱 나타나셨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실감이 안 나네요. 진짜 연출 같은 느낌인데 이게 진짜라는 게 저는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신부가 아까 두 명 있잖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대.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이지. 그래서 지금 오는 신부를 맛을 다시 봐야 돼. 예예. 예. 결정 날 때까지 맛을 또 보자고. 사람은. 알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오셨던 신부가 너무 손해 보이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이제 조곤조곤하니. 지난달에도 여기서 맛을 봤는데 근데 내가 돈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눈 딱 봤을 때 남자도 여자를 보면 3초 안에 결정나듯이 여자도 네. 이 사람이 착한지 안 착한지. 이 신부의 기준은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아까 우리 신랑이 착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이틀째 같이 있는데 되게 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신랑님이 내 신부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또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딱 수도 없이 그 다른 사람 안 보여주잖아. 우리 라오스 여성분들도 사실 어느 정도 외모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예쁘다는 걸 좀 알 것 같거든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그 신부가 예쁠 때는 신랑들이랑 좀 일당을 한다거나 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많죠. 예쁜 신부들은 오면 요구하는 것도 많고 그 눈이 높아요. 많이 까이지 신랑들이. 한국에서 올 때는 뭐 사는 나라니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면 백발백중 깨지지. 그게 아닌데 아무리 아니라 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 와서 늦게 보면 이제 아 이게 그게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한국에 나는 솔로, 솔로 지옥 이런 소개팅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실사판을 보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고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지. 이 선택지가 없으면 우리 신랑도 어떻게 하지? 나이 40이 넘은 신랑과 나이 40이 넘은 우리나라 여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신랑은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 돼 있는 거예요. 국제결혼은. 네. 근데 신부는 40이 넘으면 국제결혼도 못 하거든, 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여자들이. 40이 넘으면서 이제 그걸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거지. 혼자 외롭게 살아야 돼, 처절하게. 네. 앉아. 긴장하셨네. 이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2001년생이야. 23, 4? 고등학교 졸업했고, 농사 짓고, 수술한 자국 있네. 웨어런드 서전 있는 웨어런드. 수술했더니 농사 일하다가 다쳤어. 저로 이제 기본을 설명했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해대평이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어떤 한국 남자를 좋아하시는지. 스타일은 탁월하게 정해진 스타일이 없대. 요리하시는 거 좋아하시는지. 팩토리, 김치, 파, 뭐 이런 거. 김치, 김치. He is before very hard working, salary high. So buy apartment. 형제 몇 명? 형제 몇 명? 누나 한 명, 남동생 한 명. 아홉 명, 빌딩.
입장이 돼 이뻐. 어, he wanna marry 하면 he wants. 응. 어, 괜찮아?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father, mother한테 take a glory 하고 tomorrow morning 가면 되는 거라. 가서 배웅해줘. 바이바이. 바이바이. 엄청 기뻐 보이시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9시가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일정은 없는 건가요? 오늘 이제 쉬고 우리 직원하고 내하고는 내일 또 준비해야 돼. 내일 오신 분들에 대해서 서류나 이런 것도 다 상의해서 하고 있는 거. 와, 이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자, 갑시다. 오늘 뭐 다행히 그 약사 신부가 오케이 하면 이제 내일 다 같이 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만약에 오케이 안 하면 랑하고 내하고는 우선 바빠지죠. 또 새로운 신부들을 전화해서 섭외를 하고 약속을 잡고 자비 보내주고 막 이 작업들을 또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 신랑들이 큰맘 먹고 여기로 왔는데 고민해서 좋은 신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니까 내일 또 잘 찾아봐야죠. 큰 형님께서는 예. 그 약사 신부님 마음에 들어 하시나요? 아, 예. 마음에 들어 하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궁금한 게 국제결혼도 시즌 비시즌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고 이제 물론 명절 되면 집에 안 가고 결혼하러 오는 팀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정을 안 셉니다. 구정 때는 결혼하러 와야 되기 때문에 추석 때도 차례를 못 지내고 아들이 대신 지내고. 또 궁금한 게 이사님 처음에 국제결혼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내가 일을 할 때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런 말을 엄청 많이 들었죠. 20년 전이니까 국제결혼이라는 게 허가도 없는 시절이었고 전문성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조선족이 주로 많이 할 때였어요. 연변에서 결혼하면 도망간다 왜 그런 일을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죠.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을 때였죠. 많이 안 좋았죠. 요즘은 이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제 주위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그 이후로 20년을 지켜봤잖아요. 그만둘 줄 알았는데 23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내 나름대로 라오스란 나라를 와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위에서 지켜보면서 지금은 많이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소개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일을 이제 평생 할 직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다닐 동안은 할 거거든요. 저는 일을. 그래서 더 이 일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내 중학교 후배인데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후배들하고 한국 해양공사에 다니는 신랑이었는데 이제 이 신부를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채팅을 했어. 근데 이 신부가 자꾸 튕기는 거야 그 신랑을.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신부를 또 소개시켜줬지. 그래 그 신랑이 두 명의 신부를 동시에 채팅을 했어. 채팅을 하다가 여기 와서 두 명 다마선을 보고 이 신부를 안 하고 그 신부를 했거든. 근데 이 신부는 귀엽고 그런 스타일이고 그 신부는 아주 시골 신부였거든. 근데 채팅은 하는데 그 시골 신부가 너무 성의 있게 답변을 해줘가지고 자기는 그 신부하고 하겠다 이래갖고 그때 그 신랑이 오면서 화장품을 두 박스를 들고 왔어. 그래서 한 박스는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한 박스는 미안하다면서 제 신부한테 줬거든. 아, 그렇게 인연을 찾아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인연을 다 만납니다. 이사님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내일은 이제 병원도 가고 쇼핑도 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네. 모레 할 결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이사님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어제 성사가 안 된 신랑들 네. 말씀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진행해야 되고 또 성사가 되신 분들은 쇼핑도 하고 병원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어제 이제 맞선 봤던 그 신부들이 마음이 생각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첫날에 이렇게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또 플랜 B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라오스 여성분들도 한국 남편이 처음 맞선 장소에 도착했을 때 다들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반응들이 어떤지 궁금해요. 신부들 반응요? 네. 키가 크고 멋지고 이런 신랑이 오면 좋은 신부들이 많이 오고 또 신랑이 키도 작고 뭐 볼품없고 그러면 또 많이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죠. 아 먼저 그럼 신랑 프로필을 먼저 휴대폰으로 전송한 다음에? 신부들한테 다 보여주죠. 아... 사진하고 프로필 다 보여주고 아 내가 이 사람하고 와서를 보고 싶어 하는 신부들 안에서 우리가 선별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한국 신랑이 여기 왔을 때 나오는 라오스 신부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오죠. 아 나 이 남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죠. 해가지고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이렇게 좀 라오스 여성분들이 자국민 납두고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크게 보면 두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라오스 자국민 남자들이 일단은 경제력이 없는 거죠. 일할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수건달처럼 노는 신랑들도 많고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애기 낳고 자기가 벌어 먹이 살려야 되고 가정도 책임져야 되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그래서 선택 안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라오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럼 월급이 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다 뭐 100불에서 200불 사이죠.
아, 그렇게 많진 않네요. 예, 그렇죠. 두 번째는 괜찮은 라오스 남자들, 또 너 있고 경제력도 있고,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바람을 많이 피는 거지. 그러니까 돈 있으면 바람 피고, 돈 없으면 여자한테 기대고,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면 여자 혼자서 진짜 독박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육아부터 경제까지. 네. 그렇게 이 힘든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나이는 많지만 책임감 있고, 또 한국 남자가 동남아 여행 인기 많잖아요. 그런 남자를 찾기 위해서 나이 차이를 포기하고 오는 거죠. 그럼 라오스에서 돈 많이 버는 남자들이 막 바람피고 뭐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질타라든지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편인가요? 그렇죠. 약간 문화죠. 이 아, 나라. 문화예요? 네, 당연히 돈 많으면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우리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개념처럼. 그런 개념이죠. 네. 그럼 이제 라오스의 발전 상황이 예전에 60~70년대 한국 수준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생활 수준은 뭐 그 정도지만 한국은 그래도 계속 발전이라는 걸 해왔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발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가 일단 안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거죠.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국민들 삶이 바뀌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뭐 인플레이션은 강해져서 지금 뭐 더 힘들죠. 지금은 어디 온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버스 터미널에 왔어요. 달라사오 버스 터미널. 마슨 볼신부가 시골에서 버스 타고 와서 우리가 데리러 온 거예요. 직원분을 좀 고용해서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접 이렇게 이사님이 뛰시는 이유가 있나요? 웃긴 이야기지만 내 성질이 급해서 내가 빨리 갔다 오르긴 하지. 그러면 이렇게 오늘처럼 시골에서 오는 신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국제결혼을 알게 됐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결혼한 신부들이 한국에 친구가 살고 있든지 친척이 살고 있든지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도 해주세요 나도 해주세요 하면 이제 우리 회사에 인터뷰를 해서 사진하고 프로필하고 서류 같은 걸 받아서 가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랑이 오면 그때서 우리가 이제 오라고 차비도 보내주고 해서 약속을 잡는 거죠. 아, 차비도 따로 보내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차비도 보내주고 하루 일을 안 못하면 일 못하는 비용까지 다 줘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부의 부모님 쪽에서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나고자 딸한테 국제결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많이 있죠. 경제적인 이유하고 그 다음에 라오스 남자에 대한 불신. 같은 자국민인데도. 그렇죠. 이제 엄마가 미혼모인 경우도 많아요. 엄마가 라오스 남자하고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아빠는 도망가버리고 혼자 키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라오스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 내 딸만큼은 라오스 남자하고 하지 마라. 이런 경우 많아서 엄마가 데리고 마슨장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유를 떠나서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나라도 힘들고 남자도 힘들잖아요, 이 나라가. 네. 그래서 여자한테 결혼은 지옥일 수 있거든.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도 좀 어려웠을 때는 이렇게 해외로 그렇죠. 시집을 많이 갔다. 일본은 많이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랬죠. 네. 그게 여자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와서 지금 3일 정도 촬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조건이나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요. 노력해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내 자식도 또 나처럼 살아야 되고, 그걸 저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결혼이죠. 맞선 오시는 신부들 보니까 한국인이랑 진짜 비슷하게 생기시더라고요. 몽족들은 많이 비슷해요. 진짜 외모로 보면 한국 사람을 80% 정도 축소한 느낌이고, 결혼에 대한 마인드는 한국 여자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우리 60년대 70년대 때처럼 한국 가서 정말 잘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내가 기대가지고 뭐 나는 놀고 남편이 돈 벌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같이 열심히 해서 잘 살아서 행복하게 인생 만들어봐야 이런 마인드로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우수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요새 도착하셨나봐요. 네, 좋은 제 친구. 아, 두 분 다요? 시골에 아침에 버스 타고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사님 일하는 걸 이틀 반 정도 따라다녀봤잖아요. 단 한 시도 쉬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선이 끝나면 제가 뻗어버린다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마선까지가 내 역할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이렇게 일하러 해외까지 나왔을 때 아내분도 계시잖아요, 한국에. 네. 근데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으면 좀 보고 싶다거나. 보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외로울 때도 있는데, 뭐 요즘은 집사람이 애기도 다 크고 해서 한 번씩 와요. 며칠 때는 집사람이 신랑들 인솔해갖고 들어올 때도 있고. 같이 일하니까 혹시 좋은 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좋은 점은 뭐 이해를 많이 해주는 거죠. 힘든 부분은. 안 좋은 점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직접 안 하니까. 지금 아내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는데 네. 아내분한테 영상 편지. 영마살 많은 남자를 만나서 고생 많이 하고 많이 기다려줘서 내가 원하는 사업을 하고 할 수 있게 옆에서 기다려줘서 고맙고, 이 일의 가치가 단순하게 돈을 버는 일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면서 내가 이 일이 행복해하니 나도 즐겁고 또 우리 집사람이 그걸 많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라오스도 은근히 쌀국수 이런 게 많이 있나 봐요. 아,
날이 더우니까 점심은 거의 쌀고 있어요. 이게 라오스에서 지참금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본 바로는 뭐 1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1000만 원을 내야 된다 뭐 많게는 5000만 원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참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지참금 가격 차이가 이렇게 천차만별인 이유가 있나요? 우리도 결혼하면 예단비가 조건에 따라 다 틀리잖아. 똑같은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없는 사람은 적게 주고. 우리 외국인이잖아. 자기들끼리 해도 4, 5천불씩 주고 받고 이러는데 잘 사는 한국 사람이 다 맞물려 줘야지. 우리 딸이 멀리 가서 지가집도 자주 못 오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지. 그리고 또 이런 영상을 봤어요. 민족분들 같은 경우에 그 마을에 가요. 마을 이장님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결혼을 시켜도 될지 말지 한국 신랑을 앞에 놓고 회의하지. 네, 회의를 하더라고요. 마을 가면 안 돼.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홈그라운드에 가면 우리가 불리하잖아. 그쵸, 당연한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들 많아. 그 다 상대 다 해야 되잖아. 네. 너가 오라 이거. 너가 일로 와. 아, 그래서 대표님이 굳이 이제 신부한테 직접 와서 선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렇지. 우리가 말해야 불리하지. 우리 이사님네 업체는 지참금을 지금 얼마로 설정을 했나요? 전부를 주죠. 140만 원 정도?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더 많이 주면 신부들이 더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상업적인 결혼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에는 지참금을 안 주고도 오는데 여기는 지참금을 준다면 신랑들이 많이 안 오지. 두 번째는 돈을 먼저 줘버리자. 주면 중간에 틀어지거나 잘못됐을 때 돌려받아 줄 거 없거든. 그러니까 작게 주고 잘 살면 도와준다. 잘 안 사는데 내가 굳이 돈을 많이 주고 도와줄 필요가 없고 또 신부들도 이미 돈을 많이 받아버리면 잘 살 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가는 거야. 근데 처음에 우리 신부들 엄청 반대했지. 이 나라에서는 그 돈으로 뭐 신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밀어붙여가지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걸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업자들이 와서 내가 뭐 거짓말 한다고 그래. 천불이라 해놨고 뒤로 따로 돈 주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천불을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나는 하고 있잖아. 나는 오랫동안 결혼시킨 신부들이 한국에 살면서 자기 동생들 소개할 때 지참금은 친구를 주지만 다른 게 많다. 결혼도 빨리 할 수 있잖아. 신랑들이 많이 오니까. 딴 데는 지참금 5천불 주는데 신랑이 1년에 4명밖에 안 와. 그러면 실제로 5천불이지만 받은 게 아니잖아. 그쵸. 돼야 받는 거잖아. 그렇지만 우리는 천불 주지만 신랑들이 많이 오니까 웬만하면 두세 달에 다 결혼하잖아. 한국 한 달만 먼저 가면 그 돈 훨씬 더 이득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먼저 가는 이들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사님의 입장에서는 신랑분들의 경제적 사정도 봐야 되고 신부들한테 끌려가는 것 또한 우리 한국 남성들한테 불리하니까 지참금을 딱 1000불 정도로 딱 정해놓고 이사님만의 딱 그 기준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결혼시장에 와서 친척들하고 싸워갖고 신부 데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 지참금이 너무 적다고 신부 측 가족에서 이제 막 거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보내줘야죠. 보내주고 다시 해. 그러면 갔다가 그 신부가 두 살 했다 다시 와. 왜? 그 친척들이 데려갔는데 자기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그 옛날로 돌아가는 거잖아. 삼촌이 책임져주지 않잖아. 책임져줄 것도 아니면서 지참금 때문에 결혼을 거절하는. 갔다가 다시 오면은 그 다음에는 친척들이 뭐라 말하면 걔가 정리를 다 해.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이걸 이겨내야 돼. 못 이기고 돈을 더 주면 저게 돼. 단순하게 이제 겉에서만 보면은 소개하는 그런 직업인데 이게 좀 딥하게 들어가면 막 심리적인 것도 생각해야 되고 밀고 당기기도 해야 되고 큰 그림을 그려야 돼. 신경 쓸 게 되게 많네요. 그렇죠. 이사님은 지금 이렇게 같이 일하는 직원분은 어떻게 하시다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내가 결혼시킨 신부의 외삼촌이 신부를 결혼시키면서 이제 인연이 돼서 한 10년 전에 결혼시킨 신부 외삼촌이었는데 그때도 한국말을 좀 할 줄 아세요? 아, 전혀 모르겠어요. 아, 전혀 몰랐는데 뭘 내하고 알게 돼서 처음에는 영어로 이야기하다가 한국말 배우고 이제 이 친구가 우리 회사 들어오고 또 이 친구 위에 또 직원 한 명 있었거든. 그 직원은 서울로 시집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메인 이제 승진한 거지. 이제 외삼촌이라고 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직원분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나이 30 송비가? 19 born. 35인데 얼굴이 아직도 앳대요. 노래 안 불렀어. 생일. 아이돌 가수였어요. 뮤직비디오도 있어. 아, 진짜요? 아이돌 가수 직원을 뒀네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사님 지금은 어디로 출발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호텔 갔다가 우리 직원 싣고 오늘 말씀 보신 분데 오늘 집을 이사를 해가지고 이삿짐 지금 나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집으로 가기로 했어. 근데 은근히 이제 한국에서 라오스 신부들 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하지?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데이터로만 판단을 하니까 실제로 이제 라오스 신부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서 아마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우리가 신혼여행 가는 길에 혹시 저가 집 있으면 들렀다 가거든요.
아 그렇게 가족들이 초청을 해 가기 전에 집에 들렀다 가라고. 아 여기는 이사님 조금 변두리인가 봐요. 이게 우리를 치면 경부선이야. 이어서 중국까지 간다고 이 길이 복도길이야 이게. 아. 이걸 타고 우리가 광변 복도도 가고 그랬거든. 이런 길 너무 많이 다녀갖고 지금 차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신랑도 차에 있다가 오라면 오세요. 인사 바바이디. 200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21살이지. 고향은 비엔티엔이고 키는 165야. 라오스에 지금 꽤 크지. 대학도 최근에 졸업했어. 무신 없고 한국에 시집 보려고 많이 노력해. 먼저 질문해라. 봄에는 봄이 바람 때는 가끔 가오래. 부모님은 뭐 괜찮다. 어떤 남자를 좋아하시는지? 활발한 남자. 진짜 활발한 남자. 취미가 뭐예요? 요즘에는 등산. 등산, 클라이밍. 클라이밍 마운틴. 지금 이제 선 보신 신랑분께서 어제 저녁 때 성사가 됐다가 취소되신 분이잖아요. 예. 지금 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신부 신랑은 서로 이제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지금 집에 가서 부모님 허락받아서 연락 주면 내일부터 이제 우리 결혼 진행 같이 할 거예요. 어떤 신부인지 좀. 이 신부는 친척이 우리가 네. 결혼해서 한국 광주에 살고 있어요, 이모가. 아, 이사님이 결혼시키신 분? 그렇죠. 결혼시켰고. 반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아기도 네.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모시면서 잘 사는 신부의 족족하죠. 이모 집하고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신랑이 오늘 저 집에 가서 부모님 허락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답을 줄 거예요. 그럼 특별한 문제 없으면 내일부터 결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신부는 결혼하려고 많이 노력했거든요. 아, 어제 한번 이렇게 잘 안 됐었잖아요. 한번 오늘 만난 신부는 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해요. 작게 보이고 키 큰 것도 괜찮아 보여요. 키가 몇이었어요? 165라고 그랬어요. 아, 165 크시네요. 근데 저랑 비슷하다고 163인데 잘 맞는 분이었으면 좋겠네요. 부모님 허락이 중요하죠. 그 집은 이제 부모님이 허락이 좀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서 몇 명 친입을 갔거든. 잘 살고 계시니까. 대구에도 제가 한 명 보내고 그 집안에. 우리 신랑분께서는 제가 듣기로는 집도 세 채 있으시다고. 뭐 이런 거 말 안 하고 조용히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 그냥 뭔가 좀 이제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내가 성실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네. 거. 맞아요. 이사님은 이렇게 라오스 오랫동안 계시면서 생겼던 뭐 재미있는 일화나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재미있는 일화? 초창기에는 이제 산을 좋아해가지고 결혼식 하면 신랑들한테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신혼여행을 산으로 갔어. 캠핑을 갔거든. 네. 산 꼭대기 올라와서 모닥불 펴놓고 밤에 고기 구워 먹고 놀다가 이제 잘 때는 텐트를 50m씩 이렇게 간격을 띄워. 왜 50m씩 띄워? 밤에 자면 시끄럽잖아. 아 신혼여행 가서 이제 첫날밤도 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첫날밤 치르고 지금도 그때 신랑들이 그때 너무 재밌었다고 색다른 추억이었다고. 근데 50m 떨어져서 방음이 잘 되나요? 뭐 모르지. 나는 일찍 술 먹고 자서니까. 그때 결혼하신 친구가 얘 조카야. 한 10년 전이지. 아 지금은 조카. 그 시절에는 옛날 초창기에는 신부들이 핸드폰이 없었어. 결혼을 하고 나면 서류하는데 1년 걸려. 그러니까 각자 집에 다 가 있는 거야 1년 동안. 신랑하고 연락도 안 돼. 연락해도 대화가 안 되잖아. 이제 우리가 서류 다 되면 부르거든. 서류 다 되면 이제 마을 이장집에 전화를 해. 누구누구 좀 불러달라 해갖고 10분 후에 전화하면 이제 걔가 와 있는 거야. 서류 다 됐으니까 온라인 하면 그때서 오는 거야. 그런데도 한 명도 이탈 안 하고 다 한국 갔어. 1년 동안 그렇게 연락이 안 된 경우에 불안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불안한 것보다 어쩔 수 없는 이 나라의 시스템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으니까 결혼업자들이 아웃에 안 오는 거지. 그래서 이사님이 여기서 꾸역꾸역 잘 견뎌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건데요. 그렇죠.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 뭐 이런 걸 굳이 뭐 말할 데도 없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이 거리 어디에 다 추억이 있어. 여기 옆에 부영골프장이거든. 부영골프장이 생기면서 이 동네 사는 애들 캐디로 다 고용해줬어. 초창기 때 이 동네 캐디들 내가 결혼 많이 시켰거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국제결혼만 20년가량 하셨다고 들었는데 여태까지 결혼시킨 커플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베트남, 중국 뭐 이런 커플은 한 200명 되는 것 같고 라오스만 한 600명? 거의 한 800상 이상? 800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세월이 20년인데 나라에서 상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 안 주고 일 방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 한국 사람 닮은 애들이 많은 데가 저 북쪽에 까시라는 동네가 있다고
까시. 도시 이름이 까시. 거기를 가면 한국 사람 닮은 애들이 많다는 거야. 지금 생각하면 걔들이 몽족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통역을 하나 데리고 북쪽 올라간 거지. 올라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마을을 훑고 내려온 거지. 그렇게 막 가가지고 마을에 가서 펩시콜라 큰 거 두 개 사가지고 마을 입구에 이제 평상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한테 하나씩 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을에 처자 어디 사냐고 이제 물어봐가지고 그 처자집을 찾아가는 거야. 무턱대고 가서 이제 부모님 만나는 거지. 나 한국에서 왔고 왜 왔고 설명하면서 그 당신 딸 한국에 결혼식 시키고 싶으면 우리한테 접수하라고 그렇게 한 달을 돌아다녔다. 정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 이사님? 맞아요. 네. 저 안에 네. 공장이 있어요. 아 공장이구나. 네. 공장 입구에서 이제 매점에서 우리 앉아가지고 이제 맛선 봐야 돼요. 공장 앞에 있는 매점에서. 오늘 맛선 볼 신부는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네. 벌써 동글동글하게 생겼지. 몽족이. 아 몽족분이시구나. 나 사바이디. 이름은 빠조고 2003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2살이에요. 몽족이고 고향은 사이손부 여기 한 5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이에요. 학교는 고등학교 나왔고 현재는 여기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궁금한가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 한번 쳐다봐. 우리나라 나이로는 20살? 만 19세니까 서른 이제 궁금한 거 물어봐. He understands she's a home situation, so sometimes can help her, no problem. 딸이 좋으면 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럼 약속한다. 딸이 문제 없다면 엄마도 허락을 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도 해보세요.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야기를 좀 해봐. He try. Mother, don't need worry. 나이가 어리니까 뭐 실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때 잘 가르쳐주고 해라고. 부모님은 그런 게 걱정된다고. 나서 잘 끝났는지. 두 분이서 서로 이제 미래를 약속하고 서로 결혼하기로. 뭐 수령님은 신부님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얼굴이 되게 순해 보이셔가지고 딱 봤을 때 약간 거부감이나 그런 게 아예 없었어요. 인상이 되게 좋은 거죠. 같이 오신 분은 장모님들. 네. 어머니 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요. 43살입니다. 신랑분 나이는? 48살. 장모님이랑 두 살 차이. 많지 않은데 당연히. 다행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부 분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신랑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How about first date?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많이 결혼하면 자기를 사랑해주고 잘 챙겨줄 것 같았다 그런 인상 받았대요. 맞아요. 우리 신랑분 인상도 되게 선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모님도 신랑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지. 장모님은 걱정인 게 신랑이 너무 말이 없어 보이고 조용해서 결혼하면 기념일로 챙겨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도 하고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 안 할까 봐 걱정을 했다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걱정이 좀 됐는데 이야기해보고 나서 많이 풀렸다고.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몇달 뒤는 할까? 그러면 같이 저녁 먹는 걸로. 지금 저녁 시간이 됐으니까. 이사님 그럼 지금 맞선 끝났는데 이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니까 이제 식사하러 가야죠. 같이 가는 거예요? 네, 뭐 같이 가서 밥도 먹고 또 조금 더 이야기 함께 좀 봐보고. 자, 출발합시다 이제. 그러면 이사님 이게 몽족분들 같은 경우에 가족분들이 반대하는 경우 그리고 마을 이장님이 반대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 궁금해요. 몽족은 전통적으로 원래는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해요. 아 전통적으로? 예. 그래서 특히 라오스 안에서도 라오족하고도 결혼을 안 해. 자기 민족끼리만 결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사회가 개방되고 스마트폰이 열리면서 다른 나라를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몽족 사람들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많이 가다 보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거죠. 이제 몽족이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다 보니까 한국 결혼을 지금 요즘 많이 하는 편인데 마을의 이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서류 내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마을 이장이 거의 족장 같은 거예요. 그분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안 되고 마을 회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죠.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나가 있는 남동생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이 살기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 한국 가 있는 몽족들이 그렇죠. 우리 맛선 본 신부의 남동생이 한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한국에 시집 온다 하니 한국에 결혼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어 1급을 따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로 오면 5년 일해서 돈을 벌어갖고 다시 라오스로 오면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을 하느냐. 그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가족들이 해야하고 있는 중이에요. 결혼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케이스도 있네요. 예. 몽족분이 이제 결혼하면 잘 사는 게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지만 결혼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고 이게 진짜 결혼이라서 이렇게 힘든 거고 또 몽족들 특성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우연찮게도 나오신 분들 이번에 전부 다 몽족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이번 마선처럼 올해 최고 힘든 마선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몽족들이 와서 신부들은 하려는데 가족들이 지금 많이 반대하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지금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뭐 내가 힘든 만큼 신랑들은 좋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맞선 봐서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 연결도 이렇게 해드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중간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딱 여기까지 했을 때 이사님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짝을 찾은 분들도 있고 짝을 못 찾은 분도 있으니까 이제 못 찾은 분들한테 빨리 짝을 맞춰줘야 다음 진행이 되니까 그거 생각이죠. 어떤 신부를 해줘야 되나. 오늘 일정 이렇게 잘 마무리 됐는데 오늘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의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가는 길인가요? 아, 오늘 이제 기숙사 보여주려고. 기숙사? 네, 신부들 있는 기숙사예요? 네, 신부들이 이제 시골 아가씨들이니까 이게 집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숙소도 제공해주고 쌀도 사주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신부 집이 막 하루 이틀 이렇게 가는 멀리 그렇죠. 있는 경우에 이제 데리고 와서 기숙사 생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도시에 있는 아가씨도 또 무조건 다 입소를 시킵니다. 입소해서 우리가 신부를 관리하고 있어야 돼요. 한국 가는 그 달까지 우리가 이 신부가 어떤 상황인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가봅시다 이제. 기숙사는 여기 호텔에서 멀어요?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네. 기숙사 구하기도 힘들어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돼가지고 집에 거주를 하면 거주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을 옮겨야 돼. 네. 우리 신부들이 지금 몇 달 있다가 한국 갈 건데 주민등록증 안 올리잖아. 그 마을 이장이 와서 또 돈을 뜯어가요. 마을 이장님이 돈을 뜯어간다고요? 네, 여기에 마을... 살려면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매달 상납해야 돼요. 고정으로.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힘든 거지. 돈으로 차라리 해결하면 내 돈 주고 해결해버려요. 그냥 지금 뭐 결혼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막 어떤 신부는 올케 언니가 수술을 들어갔대. 신랑이 결혼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어. 근데 그 신랑한테 그 부담을 주기 싫어서 내가 줘버린 경우도 많아요. 신랑들은 몰라. 내가 준 줄도 몰라. 내가 주고 그냥 열심히 공부해 이러면 그 신부들은 너무 고마웠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내가 돈 몇백 불 써가지고 이 신부가 잘 살 수 있으면 써버리고 마는 거지. 그 신랑한테 괜히 이야기하면 신랑은 또 뭐 벌써 돈 이야기를 하냐 뭐 서로 신뢰가 깨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은 신부들이 꽤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신랑한테 부담 안 주려고 내가 뭐 도와주자 도와주고 또 그래 하면 신랑들도 고마워가지고 더 잘 살아. 요 앞에가 이 나라 그 여권 만드는 데예요. 항상 이게 차가 밀리는 게 그만큼 이제 얘들이 외국어 많이 나가는 거 힘드니까 이 나라에서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여권 만들러 막 줄 서 있어요. 이거든. 어젯밤에 연락 왔거든. 젊은 새 커플 다 됐어. 아, 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다 됐고. 진짜 다행이다.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오늘 오면 이제 병원 가고 쇼핑 가고 이제 스타 타니까 11시에 다 오기로 했거든. 네. 이제 한 명 남은 우리 이제 올드한 신랑, 큰형님 신랑 이제 오늘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온 지 4일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신랑들도 덜어 있나요? 이분 케이스가 억수로 힘든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다들 몽족을 선택해서 그래. 네. 몽족들이 힘들다고 했잖아, 처음에. 라오족은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몽족들을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가정이 힘든 거지. 이렇게 힘든 경우는 가끔 있어요, 가끔. 세 명이 한꺼번에 막 이렇게 틀어지고 이런 경우 잘 없는데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되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않거든. 그럼 이제 4일, 5일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신랑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랑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신랑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결혼을 못 하면 내가 끝까지 해줘. 근데 이 신랑이 내가 봤을 때 자기 수준하고 안 맞는 신부를 찾는다든지 나 이쁜 여자 한번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내가 한번 가오를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신랑도 있어. 그 열등감의 네. 표현이거든. 자기가 한국 여자들한테 지금까지 막 무시당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심리 같은 거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쁜 여자를 데리고 가야 돼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신부는 그 수단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경우에 내가 수도 없이 돌려보내면 온다 해도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 갔다가 다시 온다 했는데 오지 말라고 안 받아주잖아 내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라오스에 국제결혼 하러 온 신랑들 중에 결국에는 결혼을 못하는 신랑들 있잖아요. 네. 그 신랑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첫 번째는 융통성 없는 신랑들. 융통성? 보수적이고 자기 고집이 딱 있는 사람들 있어요. 자기만의 그 고집. 신부를 오기 전에 딱 정해놔.
어떤 신부를 할 거라고. 그래서 뭐 피부는 하얘야 되고 키는 몇이 돼야 되고 막 무슨 이렇게 주문하듯이 차 옵션 주문하듯이 막 정해놨고 그 틀 안에서 하나가 벗어나면 안 해. 그러면 이제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신부가 없을 뿐더러 그 신부가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그 신부가 내를 안 좋아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결혼. 그래 좋은 신부들이 자기한테 안 오는 거지. 그런 경우. 또 두 번째는 너무 이쁜 신부를 찾아가지고 방금 말했듯이 뭐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막 너무 이쁜 신부를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그걸 해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신랑들. 그다음에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리고 이쁜 애들을 막 찾으려고 하는 신랑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결혼 못하고 가는 경우에 한국 신랑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나요? 나이가 너무 많으면 저희가 안 받아요. 만 59세까지 받는데 앞에 6자가 붙으면 안 받거든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나는 나이가 많지만 나도 나이 많은 신부를 해주세요. 어린 신부는 저는 필요 없어요. 그냥 친구 같은 동반자를 찾고 싶어요. 이러면 여기에 나이 많은 재혼녀나 노처녀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제가 해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어린데 내 마지막 불꽃을 한번 태워보고 싶어. 그래서 뭐 20대 해주세요. 나는 잠자리 할 능력도 있고 돈도 많아. 그런 신랑들 특히 60대 많아요. 60대에 이제 마지막 불꽃이라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그래서 젊은 여자하고 꼭 해달라고 조건을 딱 걸어. 20대하고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그걸 해주는 게 아니고 신부가 오케이 해야 되는데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그걸 보니까 나이도 한 15살 어리 보인대. 신랑 스스로가 자기가 그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착각을 하시는 거지. 착각하는 거지. 나는 안 해줍니다. 그런 컨셉으로 내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하면 욕하지. 왜 누구만 뭐 그걸 잘랐는데 막 그래서 막 욕하고 막 댓글 안 좋은 거 막 달고 막 그래. 뭐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내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 신부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 하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거는 첫 번째는 이혼율을 20% 넘기지 않는다.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예상할 수 있잖아요. 잘 못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안 받아야 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신랑이 여기 라오스에 오더라도 라오스 신부가 신랑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라오스 신부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싫어하는 그런 한국 남자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확실하게 싫어하는 딱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성질 급한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근데 한국의 전체적인 문화가 좀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성질이 급하고 목소리 크고 목소리가 크면 막 야단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야 빨리 해 이렇게 하는데 신부가 볼 때는 자기를 야단치는 것 같아. 겁나는 거지. 우락부락하고 겁나고 목소리 크고 성질 급하고 담배 피고 이러면 여자들 싫어하죠. 마술장에서 꼭 물어보는 게 성질 급해요? 담배 피요? 목소리 커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 여기 신부 기숙사 이렇게 이제 1, 2, 3층짜리 집인데 이거 통으로 이제 내가 얻었지. 아, 여기 통으로 얻으신 거예요? 1층에는 수업하고 식당하고 밥 먹고 자기들 2층에는 숙소하고 방 6개 에어컨 다 달아주고 와 여기 학원은 하나 차릴까 이 생각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신부도 공부해야 되고 수생들 다 있으니까 한국어 학원을 차리실 생각도 가봅시다. 아, 이사님 여기가 기숙사예요? 예, 기숙사인데 지금 수업 중이라서 샷다 내려난 거예요. 아,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수업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요, 이사님 이렇게 해서 신부들이 여기에 있는 동안 몇 개월 정도 있어야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기초반 두 달, 그다음에 중급반 두 달, 시험 대비반 한 달. 그래서 시험 대비반에는 기출문제, 토픽 시험에 넣었던 거를 계속 반복해서 시험 쳐요. 그래서 이제 점수가 60점 이상 되면 시험치게 해줘요. 그럼 또 이제 보시는 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게 가격일 것 같은데 저희들이 회사에서 받는 거는 1800만 원 받아요. 계약금 300만 원 받고 결혼하러 올 때 1000만 원 받고 결혼하고 와서 500만 원 이렇게 세 번 나눠서 받아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랑들이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이 있어요. 한국 돈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부집에 이제 지참금으로 1000달러 달라주고 기숙사 교육비 5개월치를 1,500달러 줘요. 그 나머지 500달러 남는 거 가지고 신부 쇼핑하는 데 200달러 주고 300달러는 이제 한국 돌아갈 때 첫 달 생활비로 주고 간 거예요. 되게 상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예, 그렇죠. 딱 정해져 있어요. 또 이제 신랑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딱 그만큼 든다고 했는데 여기 라오스에 와가지고 돈 추가되면 어떡하냐. 결혼에 있어서 추가될 건 없어요. 추가되는 건 없고 이제 간혹 가다가 결혼식 날 시골에서 멀리서 부모님들이 오시거나 그러면 차비라고 뭐 1,200불 정도 차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결혼을 위해서 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돈을 더 달라 막 이런 비용은 제가 다 대버립니다. 아예 그런 거 갖고 싸우기 싫어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앞에는 싸다 해놨고 뒤에 가면 막 뒤에 막 붙여가지고 막 이래 하면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거 자체를 안 합니다. 여기가 신부 기숙사라고 하시잖아요. 예. 총 몇 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돼 있어요. 3층으로? 2층, 3층은 숙소고 방이 6개 있고 에어컨하고 다 달려있고 온수기까지 다 달려있어요. 1층에는 식당하고 교실로 돼 있습니다. 혹시 구경해도 되나요? 예, 아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뭐 수업하고 있을 건데 예. 한번 잠깐만 봅시다. 예. 볼게요.
네. 오늘 첫 수업인 것 같아요, 신이. 앉으세요. 아, 저기 한국어 선생님이시고. 사바이드. 신부 책상을 하나 더 사줘야 되겠네. 책상이 모자라네.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달에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한국 신랑들과 이제 약속이 네, 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 첫 기초 과정을. 제가 이게 순한 글자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예. 요 말은 신랑한테 쓰라고 이제 첫 수업할 때 이거 시작할 때 읽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는 엄청 시원하네요. 에어컨 달려있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식당하고 위에 또 숙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숙소로 올라가고. 예. 사바이드. 아침 준비하고 있어요. 아침 준비하고. 네. 이렇게. 예. 예. 안에 이제 세탁기도 있고 냉장고 다 제가 새로 새 거 다 사줬죠 지금.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받고 뭐 수업하고 이제 한국어 시험을 만약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한국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결혼비자로 가느냐 방문비자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떨어져도 3개월짜리 방문비자를 줘서 한국에 1년에 시험이 6번 있거든요. 한국에서 시험 칠 기회를 주는 게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1년에 토픽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한국에서 하게. 한 번 더. 어떻게든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하루 종일 에어컨 틀어도 내가 말 안 하지. 뭐 전기세 다 내가 다 대주지. 온수 매일 오지. 뭐 이러니까. 신부들이 주말 되면 집에 안 가려고 그러나요? 집에 안 가려고 아 원래는 주말에는 집에 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 주말 되면 네. 군대 휴가 가듯이 그래서 집에 가 가보니까 엄청 불편하거든 덥고 막 힘들잖아 네. 그다음부터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 그러면 네. 저기 기숙사에 지금 신부들이 있잖아요 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그만두고 오거나 학교를 그만두고 오거나 그렇죠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생활비는 이제 신랑이 매달 25일 되면 저한테 200달러씩 보내줘요 한국 계좌로 네. 그럼 제가 그걸 다 완전해가지고 한 명 한 명씩 다 나눠주죠 신부들이 그거 받으면 인증샷 찍어서 신랑한테 보내주거나 또 신랑한테 오늘 용돈 받았어요 고마워요 이러면서 이제 카톡하지 그러면 여기에 신부교육 받는 5개월 동안은 신랑이랑 신부랑 아예 못 만나는 거예요? 아니요 신랑들이 주말에 네. 자주 놀러 와요 오기 전에 저한테 허락받고 오라는데 허락 안 받고 몰래 오는 신랑들이 많아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애도 있어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 값도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특가 뜨잖아요 특가 뜨면 막 빨리 잡아가고 잠깐 왔다 가고 막 이래요 얼마 정도 되나요? 특가는 뭐 한 30만 원 정도면 특가 왕복 30만 원밖에 안 돼요? 3박 4일 특가 이런 거 미숙이 때 뜨거든요 그럼 원래는 비행기 값이 좀 더 비싼 거예요? 뭐 지금 한 50에서 60 왕복 그 정도 하죠 이번에 한 5, 6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내일 들어오는 신랑 표 끊어보니까 65만 원인가 주셨으니까 기숙사에 있는 5개월 동안 만약에 신랑 말고 딴짓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딴짓 하면 이제 쫓아내든지 퇴소시켜버리죠 결혼 파혼하고 내가 다시 시켜버려 다시 또 다른 여자 또 구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간혹 가다가 그런 1년에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 두세 명 생기거든 있긴 있네요 두세 명 생기는데 결혼을 해봤어 짧은 기간에 결혼하면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지막에 막을 수 있는 게 이 5개월이거든 5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둘이서 사랑하는 걸 보는 거지 대부분 사람들은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막 이렇게 떠오르 따라오르는데 시쿤한 애들 있어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여자가 아니야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 근데 다른 업체들은 이걸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걸 억지로 밀어붙여서 한국까지 보내버리거든 그럼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보내야 내 책임이 끝나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신랑이 똑박 쓰는 거잖아 근데 난 그거 수돕시켜버리거든 수돕시키고 다시 하자 다시 해서 돈 조금만 더 쓰면 네 인생에 호적이 빨간 줄이 안 꺼져도 되고 하니까 다시 하자 그래서 이제 신부를 퇴소시키고 그래야 이혼율을 줄일 수 있잖아 당장에는 아이고 잘못돼서 마음이 아플지 몰라도 멀리 보면 신랑한테 훨씬 더 좋은 거지 자 커피 한잔 먹고 갑시다 한국에 있는 신랑들이 많은 꿈을 품고 여기 와서 이제 국제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 이용해서 사기치는 업체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있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이사님이 필드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의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냥 현지의 진행을 모르니까 네.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서 뭐 네. 서류비가 많이 든다 네. 서류 진행하는데 공무원한테 뭐 뒷돈을 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불 드는 걸 2000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내는 경우 추가금? 네 추가금으로 또 두 번째는 아주 나쁜 수법인데 네. 막 신부하고 짜가지고 신부 집에 엄마가 아프니까 병원비가 2000불 필요하다 뭐 집이 태풍에 무너졌으니까 수리비가 얼마 필요하다 계속 이렇게 돈을 받아서 신부하고 나눠가지고 하는 경우 업체가 신부랑 네. 모의를 해서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경우 그 실제 피해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런 경우들 많이 있고 제가 최근에 제 아는 그레처 사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막 내한테 자랑하더라고 6,500만 원 더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고, 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놈치한 놈도 있어.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아, 친하게 안 지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신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신랑이 신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신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처음에 100만원 달라 했다가 200만원 달라 했다가 300만원 달라 했다가 계속 돈을 뜯어내면서 회사에 말하지 말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회사는 모르고 있죠. 아, 이거는 업체의 사기수법이 아니라 신부가?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돈 이야기하면 우리하고 상의하라거든요. 근데 그걸 신부가 말하지 마라 했으니까 신부하고 사이가 나빠질까봐 말 안 하고 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한국 갈 때 보면 몇천만 원이 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신부는 한국 안 간다고 자빠져 버리는 거지. 이미 돈을 다 받았고 그 돈 갖고 여기서 살아도 되는데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래서 이사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돈이 오고 가는 건 반드시 이야기를 해라. 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예, 예. 그런 이제 사기업체를 조심하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착한 여자를 하려고 해라. 착한 여자 찾으려면 내한테 오고 이쁜 여자 찾으려면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동남아 신부들이 결혼하고 이제 한국 오면은 전 재산 들고 막 잠적한다, 도망간다, 이런 게 의견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오스 신부는 한 번도 지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하면서 돈을 들고 잠적한 적은 없고, 힘드니까 이혼시켜주세요, 우리 신랑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신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든 건지 신랑이 너무 보수적이거나 융통성 없거나, 어떤 신부는 냉장고 사진도 찍어서 그래. 냉장고 안에 음식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사주는 신랑도 있고, 이런 경우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연락하는 경우는 있어도 우리 신부들이 전 재산을 들고 도망갈 정도의 수준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신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신부가 내 몰래 신랑한테 돈을 몇천만 원 빼내고 한국과 사흘 만에 도망간 신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서 신랑한테 1800만 원 곧바로 제가 다 돌려줄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14년 동안 딱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신랑이 내한테 혼났거든. 돈을 주면서 내가 뭘 했어요?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왜 내한테 말 안 하고 줘? 이렇게 많은 돈을 요구했는데 의심 한번 해볼 생각 없었느냐 이러죠. 계속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 신부 옥수수 뽑거든.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얼마나 수십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그 발생한 데이터를 쭉 뽑아보니까 잘 사는 신부의 데이터가 있고 못 살고 놓은 신부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부를 나누는 거죠. 거의 지금 라오스만 14년? 그리고 다른 나라까지 합쳐서 20년이 다 돼가시니까 20년 넘었죠. 완전 빅데이터가 되어 있겠네요. 네. 이사님 지금 선본 신부 이어졌잖아요. 왜 호텔에 와 계신 거예요? 이제 오늘 내일 결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쇼핑도 하고 병원도 하고. 그러니까 어쩐지 같이 쇼핑하고 데이트하려고 해서 그런지 되게 예쁘게들 꾸미고 오신 것 같아요. 이 백불 가지고 있는 거 주세요. 쇼핑할 거니까. 송로이 줄 거야. 송로이는 같이 두개들 가서 아이텍 가서 쇼핑하는데, 쇼핑 갈 때 사고 싶은 거 사라고. 지금 가는 병원은 베트남 병원입니다. 결과가 빨리 누워서 베트남 병원 갑니다. 라오스인데 베트남 병원. 라오스 병원은 질주문하고 이제 결과가 빨리 안 누워서 베트남 병원으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수도인데 지금 제가 이거보다 더 시골을 안 가봐서. 아, 여기는 시골 아니죠. 여기는 도시 한가운데 있고. 지금 요 양옆으로 보이는 게 도시 풍경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도시 주택가. 보기 내려도 땅값이 비싸요. 그럼 한국으로 치면 어떤 동네인가요? 서울이니까 여기가 뭐 거의 한남동 정도 되죠. 외국인들 많이 사는 동네니까. 이 나라에서 결혼하려면 꼭 피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피검사라기보다는 성병검사죠. 에이즈하고 매독이나 이런 것들 검사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검사 받은 다음에 이제 문제가 없으면 결혼 진행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검사지를 뭐 어디다 제출한다거나. 그것도 우리가 보관해서 우리나라 구청에서 점검 받을 때 다 보여주죠. 아, 우리나라 구청에도 제출해야 돼요? 네, 우리나라 법이 이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이 나라 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법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신랑들이 잘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검사까지 받으러 왔잖아요. 근데 좀 숙기가 없는 신랑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를 한다거나 라포를 좀 형성한다거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그걸 녹이는 팁이나 노하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라고도 가르쳐주고 손도 잡으라 하고 스킨십도 유도하고 쇼핑 가는 것도 그런 일종이죠. 가서 옷도 골라주고 예뻐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친해가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스킨십이 친해지는 데는 가장 그렇죠. 신혼여행 가면 이제 그게 제일 빨리 하는, 같이 물놀이하고 하면서 이제 친해지고 돈 잡아주고 막 하면서. 신부한테 라오스 말로 이렇게 말해봐라 그러면 이제 신부가 좋아할 거나 하는 뭐 그런 건 또 없을까요? 그런 거 알려줄 수 있는 라오스 말? 뭐 커이 학자오이라면 이제 알러 이죠 라오스 말로. 거의 합자오. 거의 합자오. 그다음에 이제 키톱이라면 이제 그립다, 키톱. 보고 싶다, I miss you 이런 거.
그런 것들 가르쳐주고 표현을 많이 하라고 이제 과할 정도로 표현하라고 처음에는 혹시 부끄럽고 익숙하지 않거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쉬워지거든 그래서 이불로 막 시켜 그거 시키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구도 좋아하거든 이제 어디 가요? 아이테 쇼핑센터가 있습니다 쇼핑몰에 거기 가서 친구들 아침에 줬던 200불 네. 안전해가지고 평소에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샀던 것들 원래는 신랑이 사서 선물로 주는 건데 돈을 줘서 자기가 사고 신랑 옆에서 같이 골라주고 이제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내가 중국 결혼할 때 내 사촌 동생을 결혼시켰거든 지가 대학교 나오니까 대졸이 다 온 거야 여자들이 여자들이 일을 다 찬 거야 얘가 직업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직업이 없었는데 처음에 왔던 신부가 자전거 타고 온 거야 그 신부가 왜 왔냐 하니까 그때 자기가 봤을 때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남자로서 별로 매력이 없다는 거지 그랬는데 집에 와서 돌아서 생각해보니까 저 남자로서 매력은 없고 착한 사람이 그래도 바람은 왔을 것 같아 갖고 왔다는 거야 사촌동생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엄청 잘 살아야겠다고 가족도 그렇게 결혼을 시킬 정도면 내 처남도 있잖아 아 진짜요? 친처남이라고 쓰자고 했잖아 우리 장인이 국제결혼 안 시킨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끌고 가서 지금 여기 첫째 처남 댁에 여동생이 또 시집 왔어 순천으로 근데 이렇게 이사님이 가족분들한테도 추천할 정도면 진짜 괜찮다는 얘긴데 그렇지 처남분은 지금 그럼 한국에 살고 계신 창원에서 거예요? 살고 창원에서 살고 있어요 창원에서 딸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런 이슈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시어머니랑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라오스 여자분들 그때 반응이 어떨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다들 괜찮다고 그래 내가 하지 마라 그러지 신부는 한국 시어머니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말하는데 나는 아니까 같이 살지 말고 동료별하고 그러지 왜요? 한국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신부들 계속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아 여기가 쇼핑몰이에요? 알테 엄청 크네 스타필드 이런 느낌도 나네요 손잡고 와 손잡고 손 딱 잡고 와 그래 이래 시켜야 돼 여기는 지금 뭐 사러 온 거예요? 가방 사러 온 거예요 핸드백 라오스 신부들이 특별히 좀 좋아하는 그런 쇼핑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뭐 전 샤넬, 루비통이는 좋아하죠 아 주로 가방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이니까 좋은 핸드백 하나 사고 싶죠 이런 건 아니고 옆에 저런 거 이게 뜨나? 아, 이게 맞고? 3만원? 3만원. 이렇게 네. 신랑 신부 어렵게 연결시켜서 오순도순 데이트하는 모습 보면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기분이 좋죠. 좋고 네. 책임감도 느끼고 이 신부들 잘 가르쳐서 한국 비자 만들어서 신랑 손에 인수인계 해줘야 되죠. 사장님 근데 이렇게 신부가 저를 갖고 싶은 거 사면서 좋아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때요? 저렇게 지금 엄청 좋아하는 모습 보면.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 지금보다 훨씬 더. 선생님, 한국에서 마지막 연애가 언제였어요? 기억이 안 나. 진짜. 15년? 15년 전에. 15년 만에 지금 연애세포를 어떻게 보면 깨우고 있는 거네요.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알겠어, 언젠가. 연애세포가. 솔로 기간 계급 있었잖아요. 저는 원수를 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색다른 경험이니까 재밌죠. 저 이쁘네. 이런 거 사주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또 야시장 가서 사도 돼. 신랑분이 뭐 사줄지도 이렇게 같이 고민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조금씩 친해지기 위한 과정이지. 아니,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는데 되게 큰아버지 느낌이 나요. 아, 신랑이? 아니, 내가? 이사님. 이제 자연스럽게 손 잡으시네요. 그래, 자꾸 이렇게 하게 만들어줘야 돼. 제가 다 설레는데. 언제 전해봤겠어요, 한국에서. 10년 넘었을 걸. 예, 아까 물어봤는데 마지막 연애가 15년 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같이 뻘쭘한 전화 같이 옆에 붙어서 골라줘. 지금 뭐 사셨어요? 옷 하나 샀습니다. 어떤 옷이요? 아버지 옷. 아내분께서 아버지 옷을. 선물. 되게 착하네요. 저도 그걸 꺼내요. 저도 만약에 이런 게 생기면 제 거 먼저 살 것 같은데 역시 착하구나. 뭐 샀어 또? 또 아빠께 왜 자기 건 안 사? 나머지 두 신랑분은 지금 호텔에서 다시 또 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한 명은 결정이 돼서 신부가 와야 되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라 어린이집 마치고 온다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한 명만 맞선이 남아 있어요 우리 큰형님 우리 큰형님 잘 돼야 될 건데 걱정이 잘 되겠죠
장모님이 친척분들한테 자랑하고 싶으신가 보다. 병원 밖에서 친척들한테 내일 결혼한다고 이제 막 이야기하면서 울더라고. 이제 딸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딸 인생을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 대신 의지하고 사는 애잖아. 딸 한 명, 아들 한 명인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하니까 갑자기 서러움이 폭발해가지고 울었어. 내가 날 내줄지. 마침 슬픈 노래까지 나오네. 우리 어머니 뒷모습이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쓸쓸해 보이네. 한국 가서 이제 애기 낳으면 한국 가야지. 7년 동안 애기 봐주면서 한국 잘 수 있으니까. 아, 장모님도 네. 같이 갈 수 있다. 네. 육아 돌봄이라고 F-1-5 비자라고 있어요. 외국인 신부들이 친정이 없으니까 친정엄마가 한국에 와서 애기 돌봐줄 수 있는 비자를 줘요. 애기가 초등학교 갈 때까지 만 7년이지. 어머니가 지금 저렇게 딸이 신랑 만난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여쭤봐 주세요. 좋아요. 신랑 좋고 이렇게 같이 있는 딸, 모습 보니까 얘기해줘요. 좋아요. 안 돼요? 저거 예쁜데 왜 안 돼요? 뭐요? 네, 저거 예쁜데. 이런 거. 그러니까 신부님 취향 맞는 옷 못 고르게 하시는 것 같던데. 모든 남자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이상적인. 좀 야한 옷만 고르시긴 하더라고요. 보고서 그런지 그런 옷들이 많네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뭐 쇄골 위랑 배는 다 까여져 있어가지고. 저기도 고르신다. 저건 예쁘네요. 이제 넘어가자. 또 나중에 야시장 하고 가면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또 야시장 가면 또 야시장 물건들이 또 많이 있거든. 신랑분들이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계속 충분히 주시네요. 그렇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가 이미 결혼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결혼한다고 마음을 먹고 오기 때문에 우리 신랑들도 마찬가지지. 열심히 살고 화려하거나 멋진 남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같이 살겠다는 마음으로 오니까 그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호텔로 왔네요, 이사님. 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일단은 오늘 신부들은 네. 이제 집으로 가서 내일 결혼식 갈 준비를 해야 돼요. 벌써 결혼이에요, 내일? 네. 어제 맞선 성사가 안 된 신랑들 다시 맞선을 봐야 되니까. 언제 쉬세요, 이사님? 한국 가야 될 거예요. 신랑님 지금 몇 번째 맞설이죠? 한 10명밖에? 네, 그 정도밖에. 지금 드디어 결혼에 합의를 보신 거죠? 네. 지금 심정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긴가민가 하고 근데 기쁩니다. 저희 이제 친구 심정은 좀 어떤지 How are feeling now? This is your marriage. 괜찮. 좋다는 것 같은데 이건. 자기도 좋다고. 남편의 어떤 면이 좋았는지. 이야기를 했을 때 맞을 때 따뜻한 사람 같았다고. 지금 저기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시는데 뭐 때문에 좋아하시는지. 한 번도 남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결혼을 해서 남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첫 남자친구이자 남편인 거네요. 그렇지. 부모님도 다 허락하셨대요. 큰형님이 이제 가장 힘들었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극적으로 만났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신부도 3개월 전에 친구하고 결혼하러 왔어요. 왔는데 친구는 그때 결혼을 했고 자기만 못했는데 3개월 동안 계속 맞선을 왔는데 성사가 안 됐어요. 자기는 한국에 빨리 가고 싶은데 우리 신랑도 와가지고 맞선을 몇 번 봤는데 짝을 지금 못 찾다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자기는 사람이 좀 도착해서 하겠다고 찾아온 거죠, 신부가. 지금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거예요? 좀 납니다. 스물 몇 살 납니다. 신랑분 지금 심정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그 엄청 극적으로 만났잖아요, 지금. 좋네. 좋아. 그게 낫나요? 잘해주세요. 네. 자기는 한국 시험을 합격할 테니까 신랑 보고는 담배를 끊으라. 천천히 끊으라. 담배도 천천히 끊고 신랑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미사일이 착해 보였어. 한국 가면 한국 가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신랑하고 잘 살고 싶고 기회가 되면 장사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대 한국에서.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대 한국에서. 되게 주도적인 독립적인 분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늦었으니까 오늘 신부 보내고 내일 결혼 준비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밥십시다. 네. 이사님 이제 4일 됐잖아요. 오늘 다 마무리됐어요. 네, 결국에는 네 분 다 이렇게 참가를 보내셨네요. 네. 밥 먹고 자겠는데 밥 먹고 자겠어요.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신랑들이 이제 다 되나니까 좀 밝아지네. 기뻐해도 옆에 안 되나니까 기쁜 척을 못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다 맞아지니까 자기들 이제 얼굴이 확 밝아지네. 세 분 되고 한 분 안 됐을 때는 미안해서 웃지도 못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좀 다들 밝아지네. 오늘 마지막 총각이네요. 네. 또 내일 저녁 되면 또 새로운 신병들이 옵니다. 논산 울려서 그때. 이사님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내일 뭐 결혼식은 라오스식으로 바시라고 합니다. 바시. 기도해주는 겁니다. 서로 잘 살라고, 건강하게 일 잘 낳고, 무탈하게 잘 살라고, 가족들하고 다 기도해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내일 그럼 라오스 전통 혼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이제 웨딩 촬영 해야 되죠. 웨딩 촬영하고 나면 결혼식 하러 갑니다. 바로? 예, 결혼식 하고. 결혼식 끝나면 원래는 이제 바로 와서 쉬는데 어제 쇼핑 못한 팀들은 다시장 가서 쇼핑도 하고. 그 일정이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분 오셔가지고 전부 다 짝을 찾아주셨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잖아요. 예.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예,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고 대부분 이런 경우죠. 신부들은 친구들을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한국 가고 싶어 해요.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먼저 이제 나 한국 가도 돼요? 그러면 뭐 부모님이 대수롭지 않게 가라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신부가 여기서 맞선을 보고 간다 하면 그때 이제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랑의 조건을 보자 했는데 신부는 이 신랑이 실제로 만났으니까 사람이 착하고 믿음성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이제 불안한 거예요.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듣는 거지. 뭐 한국 남자가 가면 때린다더라 뭐 별의별 막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확대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부모가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면 신부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몽족들이 라오족보다 몽족들이 결혼 숫자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경험치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는 잘 사는 신부가 많이 생기면 그 마을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 오는 마을, 이런 마을은 그런 정보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그래서 중간에 한 달 있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몽족이 힘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소문들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한국 남편이 때린다거나 음주 뭐 이런 걸 한다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고 네. 요즘 뭐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결혼한 신랑들은 그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인지를 주고 또 그 신랑의 자질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지금 결혼하는 것이 국제결혼이 뭐 결혼정보회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뭐 자질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케어해주거나 중재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싸우게 되면 때리기도 하고 뭐 쫓아내기도 하고 막 별의별 문제들이 다 생기죠. 특히 여기에 사는 한국 사람들 그런 문제가 더 많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에 있는 몽족이나 라오스 사람들이 보는 게 한국에 가서 잘 사는 사람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나겠죠. 그리고 나쁜 소문이 더 자극적이고 각인되죠. 네. 그러니까 부모들은 걱정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좀 쉬면 이제 결혼 진행할 때 저희들이 결혼 동의서도 받아요. 거기에 신랑이 해서는 안 될 내용들도 다 숙지가 돼 있거든요. 미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방지를 하고 최대한 신랑 신부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 다 챙겨야 되는 거죠. 지금 신부가 여기 도착한 거예요? 아, 예. 신부 왔네. 다 오셨네요. 멋지십니다. 자, 이제 웨딩 촬영하러 가는 겁니다. 웨딩샵에서 웨딩 촬영합니다. 아, 여기에요? 네. 아, 입구부터 뭔가 촬영장 느낌이 나네. 그럼 오늘 이거 입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입고, 이거. 아, 이렇게도 입고. 두 가지. 신부들 방금 이제 화장하러 들어간 거. 이게 이제 전통 옷이 자기가 입고 싶은 스타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신부 지금 화장 시작했거든. 옆에 가서 같이 앉아있어. 그거 어떠셔? 이사님은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기숙사 오늘 계약하러 갑니다. 어제 간데... 예, 거기에 방이 다 잘 수는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네. 화장실석이도 그렇고 그래서 집을 하나 더 얻어주려고. 아니, 기숙사를 하나를 더 얻어야 될 정도로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수요가 많은 것보다 한 집에 물론 다 살 수도 있지만 네. 너무 많은 사람이 한 집에 살면 친구들도 불편하고 화장실, 샤워실 쓰기도 불편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집을 좀 여유롭게 해주려고 하나 더 얻어주는 거죠. 아, 삶의 질을 예. 위해서 예. 어, 좋은 사장님이네요. 그럼 어제 갔던 데랑 좀 비슷한 데로 이렇게 그 동네 안에 아 그 동네 안으로 그래야 신부들이 수업받기 옆에서 제가 이렇게 어제 한번 다 물어봤는데 우리 신랑들 연애를 기본적으로 10년을 안 하고 결혼을 하거나 많게는 지금 20년 20년 되신 분도 계셨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사님이나 통역분이 있을 때는 신부랑 소통하고 재밌게 놀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사님 없이 신부랑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게 좀 걱정될 것 같거든요. 구글 번역기가 있어가지고 다 합니다. 다 하고 참 많이 좋아졌죠. 번역기 중에서 태국어 버전이 언어 지원이 많이 돼가지고 태국어 가지고 우리가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주고 또 요즘 신랑들이 워낙 똑똑해서 다 알고 와요. 어떤 신랑은 인도네시아 아가씨하고도 채팅하고 왔더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죠. 예, 근데 이제 그 언어적인 문제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잠자리 문제예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지내다 보니까 잠자리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신부가 생기면 이제 자기가 뭐 마음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몸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가 안 돼가지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아요. 발기가 잘 안 된다는 예, 그래서 저희 항상 거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이야기해라. 그러면 늘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고 있어라 하면 그 다음날 보면 다 썼어. 아, 그것까지 다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예, 예.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해오시면서 쌓인 빅데이터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섬세한 것까지 다 준비를 문제가 터지기 전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터지면 처리하는데 두세 배 힘이 더 걸리니까 터지기 전에 먼저 설명해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먼저 설명해주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거든요. 신랑도 신부도 먼저 선지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챙겨드렸을 때 신랑들 반응이 뭐 고마워하죠. 고마워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일들은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가는 어떤 과정이죠.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다 챙겨야죠. 그러네요. 말은 못하지만 심적으로는 첫날 밤에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알아서 이사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주시면 그렇죠. 신랑 입장에서 엄청 편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신랑들이 좀 소극적인 신랑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못하는 신랑들도 많고 특히 수충각 수천여가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3일 동안 손만 잡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 가서 잘 얘기 닫고 잘 살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이고 세상에. 자, 다 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사람 직원들이 회의가 안 돼가지고 이 집을 얻어가지고 네. 내가 방 하나 쓰고 직원들 다 방 주고 밥 다 먹이가면서 그렇게 살았지. 회의가 안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원들이 아침 9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네. 출근을 못 하는 거지. 교통이 막히고 뭐 오토바이 빵꾸 나고 이러니까 한 명 오면 한 명 안 오고 얘 오면 얘 안 오고 뭐 이러니까 에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을 얻어갖고 다 집으로 다 들어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회의가 되는 거죠. 엊그제도 이사님이 직접 운전하시는 이유가 답답해서 그냥 동남아 분들 특성이 약속 시간에 어느 정도 늦고 이런 게 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늦죠. 많이 늦고 또 그렇게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여기는 집 구조들이 다 똑같아요. 우리로 치면 뭐 연립 주택 같은 그런 데니까. 영희야. 사바이디. 에어컨이냐? 그러니까 스리룸. 그럼 이제 어제 구경한 신부 기숙사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 신부들 개인 방이라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구경을 못했는데 이런 느낌이네요. 에어컨 오래돼서 이거 버리고 새 거 다 달아주라고. 문제는 이제 화장실이 1, 2, 3층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부들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온수기도 하나씩 하나씩 3개 달아주는데 인원은 적정 인원을 맞춰야 되니까 집을 하나 더 얻어주는 게 문제. 맨 꼭대기층은 이렇게 테라스도 있네요. 시설비가 그러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에어컨만 해도 지금 뭐 몇 대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몇십 대 들어가고 냉장고, 세탁기, 뭐 전기밥통, 쿠커, 뭐 숟가락까지 다 사줘. 근데 이제 그런 시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래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좀 좋은 데서 살아야지 시골에다가 온 친구들인데 제일 컴플레인 많이 들어오는 게 왜 와이파이 안 해주냐. 근데 와이파이 내가 안 해주고 그러는데 왜냐면 와이파이를 해주면 공부를 안 하고 맨날 이것만 해 애들이. 한국어 공부를 최대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렇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게임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와이파이는 안 해주지. 쌀도 사주고 다 사주는데 그건 안 되지.
다 깊은 뜻이 있네요. 예. 교실은 저기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저로 수업하러 갔다가 이제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스튜디오 웨딩 촬영도 다 끝난 거예요? 현재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와, 참 한가득 꽉 찼네요. 새신랑 새신부로. 그러면 네 명이서 다 같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죠. 식은 간단하게 가족들하고 기도로 하는 걸로 하고 필요에는 따로 할 겁니다. 방마다 가족들 숫자 맞춰가지고 방을 몇 개 빌릴지 우리가 봐가지고 한 가족씩 이렇게 따로 줄 수도 있고 가족이 작게 오면 뭉쳐서 할 수도 있고 가족 오는 숫자를 봐야 돼요. 기대돼요. 인사하고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중국 식당이거든요. 코스 요리로도 오는데 여기 사람들은 처음 먹어보니까 옥수수 맛있어요. 난 7년째 먹고 있으니까 미쳐버렸어. 질려가지고 집에 가면 겁나 하나 먹어야 돼. 벌써 옷까지 다 입으셨네. 자, 3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시다. 식구들이 오기 시작하네, 벌써. 지금 여기 있는 신부는 왜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오토바이 안에 결혼식 때 입을 옷을 넣어놨는데 오토바이 키를 직원이 저로 식장으로 가져가 버려가지고 키 다시 받아서 가서 이제 오토바이 옷을 꺼내고 다시 올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신부가 마지막에 됐죠. 큰형님 47살이라고 했었나요? 네.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커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선 보면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 그것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진짜 이제 오늘 못 하면 결혼 못 하고 포기하고 다음에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신랑분한테?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신부는 자기가 지금 우리 회사 가입해서 3개월째 맞선을 봤는데 성사가 안 된 거예요. 친구는 곧 한국을 가는데 그때 같이 온 친구는 이미 결혼해서 중국반으로 넘어갔어요. 자기도 이제 이번에 안 되면 한국 가는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 여기 신부가? 포기를 한다 했는데 그러면 두 사람 다 짝을 못 찾아가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하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나이 차이다. 서로 뭐 외모나 이런 거 다 만족하고 이 신부도 뭐 돈은 못 벌어도 상관없다. 좋은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나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가 이제 관건이었거든요. 이 신부는 오면서 벌써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설득해서 신랑만 오케이 하면 자기가 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고 신랑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내가 해야 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다가 신랑이 결정하게 된 거죠. 자기 신랑은 이제 남들이 혹시 나이 차이 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 그렇지만은 한국 가보면 남녀일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봐도 나이가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그 사람들 별 관심이 없어. 어쨌든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없으니 하나가 부족하더라도 맞춰 나가겠다. 그래서 성사가 된 거죠. 선보는 자리에서 이번에 안 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 이번에 안 하면 자기는 이제 안 온다. 신랑도 막상 지금 4일째 맞선을 봤는데 마땅한 신부가 없고 담배를 피니까 신부들이 싫어하고 신부들이 싫어하는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월급 잡고 키 잡고 머리 벗겨지고 담배 피고 얼굴 안 이쁘고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선택을 안 했는데 그래도 이 신부가 자기는 5개월 동안 열심히 한국말 공부해서 한국 시험 합격할 테니까 신랑 보고는 담배를 끊느라 5개월 동안 그 조건을 하나 걸었어요. 서로 믿어준 거네요. 예. 그럼 여기 신부 어머니 아버지는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49. 다행히 신부랑보다 나이가 많아. 여기도 두 살 차이.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이 신부들이 없으면 우리 신랑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어요. 뭐 안 좋은 나라에 가서 당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한편으로 뿌듯하면서 또 한편으로 신부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신랑들도 측은지심이 생기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까지 왔을까. 결혼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많은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둘이서 맞춰가는 과정을 또 살아가야 되고 그런 거 역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가정에 도전하는 그 기회가 왔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지. 누구하고 싸움도 한번 뭐 가서 부부싸움 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싸움할 대상이 있어서 오지 많잖아요. 반찬 투정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누가 반찬을 해줘야 되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만나신 거는 사실 뭐 다른 분을 이렇게 좋다고 할 수도 있었던 건데 어쨌거나 서로 선택해서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지구상에 니하고 살아줄 유일한 여자다. 잘해라. 부족해도 내 조카다 생각하고 애기 둘 낳을 때까지 참아라. 애기 둘 낳고 나면 가라해도 안 간다. 클라우스 여자들은 선녀와 나무꽃처럼 살아야 된다고. 아, 옷 찾았어요? 네. 여기 이제 신부들, 친척분들도 이렇게 오시는 거네요. 여기는 우리 이제 주례사님. 아, 주례 봐주시는 거. 네. 지금 이제 요거는 신부 가족들한테 신부 소개하는 거예요. 신랑은 한국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나이는 몇 살이고 또 가족들 소개도 받고 마, 요리, 양식, 이런 거 어떻게 가질까? 지금은
한 아빠가 결혼 절차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한국어 공부 공유를 해가지고 시험을 합격하고 그래야만이 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가족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족분들은 자주 못 오는 걸 좀 많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자주 못 오는 것보다 한국 가서 행복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1년 지나면 다 고맙다고 잘 살 사람만 결혼시키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잘 사니까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냐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가서 또 조치를 취해준다 그러면 새벽이라도 달려갑니다. 새벽에 5-6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신부 데리고 옛날에 그렇지 않았어. 신부가 맞아가지고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파출소에 데리러 오면 내가 데리고 오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싸우고 좀 있으면 또 데리러 와 신랑이 그럼 따라가 옛날에 많았지. 자 여기 일어서서 둘 다 와 여기도 둘 다 신발 벗고 여기 촛불 들고 저 위에 불 붙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둘이 같이 잡고 저 위에다가 촛불 붙이는 거예요. 그렇지 신한테 한다고 알리는 이사님 이게 지금 라오스 전통 결혼식인 거예요? 예 맞아요 전통 결혼식이고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 저렇게 모폰이라고 주을 사와서 저식으로 결혼을 신한테 결혼한다고 알리고 가족들 동의 받고 그런 절차입니다. 근데 합방해도 됩니다. 내가 오늘 아 이거 하고 나면 합방 합방이 예, 이걸 해야만 합방할 수 있습니다. 쪽 Hewa sarapi samenya ka kanha panaka titanta santike 절에서 부처님한테 공양한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거나 중요한 일을 할 것도 같습니다. 저렇게 이제 손에다 묶어주는 거예요. 둘이서 인연을 묶는 거예요. 마켓이라고 해서 원래는 스님들이 기도하면서 묶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묶어줄 게 있을 거야 아마 스님들이. 저렇게 묶어서 둘이서 인연을 묶어줘 손을. 상대편한테 먹여주는 거야. 기다리고 있어요. 저기에 돈 봉투가 올라와 있네. 기참도 부모님들이 잘 살라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기도해 준다. 친척들 가족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줄을 하나씩 다 해주시는데 방금 예수님이 하신 것도 이제 축복의 그런 그러니까. 의미인가요? 잘 살아라고 기도해 주는 거지. 아 지금 저기 손 묶어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들. 랑아 픽처 줬죠 픽처 결혼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결혼사진 5개월 동안 사귀면서 채팅한 거 신혼여행 같은 사진 이런 것들을 비자서로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아 실제로 이제 채팅한 내용까지 전부 다 제출을 해요? 전부 다는 아니고 중간중간 캡처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이렇게 사귀었다 이렇게 증명 해야 될 게 많이 있네요. 결혼식 끝나고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네요. 그렇죠. 마무리되는 거 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세요? 하도 많이 해서 어쨌든 우리 신랑들이 여기 와서 착한 신부들 만나서 한국 가서 아기도 낳고 아기 초등학교 입학식도 가보고 생일 파티도 같이 해보고 이제 그런 생활을 어떻게 보면 결혼한 가정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알지 몰라도 결혼 못 한 우리 신랑들한테는 그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런 거 한번 해보면서 같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두 팀은 끝났어요. 한 팀은 이제 아직 부모님이 안 와가지고 오면 또 하고 밑에 또 라오스 전통 결혼식 처음 봤는데 뭐 이렇게 실 묶어주는 거 모든 게 새로웠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진지하죠. 성공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까 저기 랑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막 외우는 게 불교 불변 같은 거 봅시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렇게 끝내놓으니까 이제 한시름 쉬네요. 네, 한시름 쉬고 새로운 커플이 하나 생겼으니까 잘 마무리해서 5개월, 6개월 또 공부시켜서 한국에 또 보내줘야죠. 그게. 와, 근데 여기 진짜 풍경이 좋아요. 네,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메콩강? 네, 어머니의 강이라고. 저쪽은 태국 농카입니다. 강 건너편이. 아, 저기가 태국이에요? 네, 태국이에요. 강 그래서. 건너편 태국이고 이쪽은 라오스입니다. 여기가 네, 라오스. 국경이 메콩강이 국경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국경 수비대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국경 수비대인 거예요? 그렇죠. 저 중간중간에 저렇게 운막 있는데 경찰들이 아, 있어요. 저기.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서는 뭐 하나요? 이제 끝나고 나서 야시장 가죠. 저기 불빛이 반짝반짝한 데가 지금 야시장이에요. 거기 가서 쇼핑 못한 신부들 쇼핑도 하고 어제 쇼핑할 때 못 샀던 것도 사도 되고 네. 그래서 마치고 나면 야시장을 가볼 겁니다. 아 저기 반짝반짝한 데 있네요. 신랑이 용돈 준 것도 이렇게 쇼핑하러 준 것도 사진 찍고 있고
줄을 끄면서 읽어봅니다. 줄을 끄면서. 이사님 지금 쓰신 건 뭐예요? 이거는 결혼을 진행하는 걸 동의한다. 결혼식이 하게 되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네. 결혼을 했다가 잠자리하고 안 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별의별 문제들이 다 터지니까 이게 우리가 강제로 결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네. 고민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절차를 진행한다는 동의를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성기능 장애, 폭력, 우체증, 변태적 성향. 잘 살아라 이 말이네요. 그렇죠. 오늘 결혼식이 끝났고 이제는 저녁에 합방도 합니다. 우리 결혼은 누구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혼하는 거고 읽어보세요. 성기능 장애, 음주로 인한 주사나 폭력, 우체증, 미쳤증, 우울증, 변태증, 성적 치료, 병적 불빛, 대인기 빈증, 가정증 중증 황장, 정상적인 결혼 생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아니지. 그렇지. 이름 적고. 아이고 사이 안아주네. 장모님도 사이 안아주고 사람들 정스럽지. 울청청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올라갑시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잘 쉬고 빨리 옷 갈아입고 놓으세요. 낮에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긴장해서 잠 안 든다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걱정이 되지는 않으신지. 아무 걱정 네 우리 신부들도 지금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됩니다. 설사 뭐 못 왔다고 해서 우리 신부가 막 그거 가지고 터집 잡고 그러진 않아요. 확실히 신랑분들이 하기에 좀 긴장하다 이제 사투리가 저희는 어제부터 카카오톡 했는데. 아 그래요? 카톡으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신랑분들 이렇게 밝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색한 건 좀 없어지셨나 봐요. 어제 쇼핑할 때 리듬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딱 안심이 되네요. 괜찮아요 나. 네. 오. 오. 야시장 가는 길도 험하네요. 빵빵. 동네 술집이다 여기가. 어 이거 술집이에요? 아, 동네 사람들에서 다 모여서 술 먹는 거 이따가 점심 먹고 시내 관광을 좀 돌고 그 다음에 지금 처갓집에서 오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그래서 처갓집 방문할 거야. 방문하고 저녁 먹고 공항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처갓집 갈 때 뭐 사가야 되는 거예요? 글쎄 돈을 주는 게 제일 낫지. 아, 애들 용돈 얼마씩 줘야 돼요? 애들 뭐 10만큼 주면 되지 뭐. 10만큼? 처남이나 뭐 처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0만큼씩 주고. 저 아까 50달러씩 주고 왔는데. 잘했다. 여긴 또 도로가 예쁘게 깔려 있네요. 이 오른쪽 왼쪽 이 뚝방길은 한국에서 다 만들어준 거야. 아 이게 한국에서 만든 길이에요? 맷백업 들어갖고 저 해준 거야. 이게 좀 한국 국기 나온다. 한국에서 해준다고. 아 어쩐지 왜 이렇게 길이 익숙한가 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뚝방길이었어. 여기에 운동하는 기구도 다 한국 야수터에 있는 거야. 저 지금 초록색깔 펜스도 한국 거지? 네 익숙하네요. 깨끗하지 라오스 애들 이거 치고 좌측에 저 보이는 거 야시장이고. 아 저기 또 야시장 보이네요. 여기 뭐 짝퉁 이런 것도 많이 팔고 그래요. 유명한 짝퉁... 짝퉁집이 저 집이야. 저 집에 오면 관광객들 엄청 와서 산다. 자 내려주세요. 둘 다 없어진다 이제. 신랑 둘이가 주부들 서핑하고 있구나. 신부들 챙겨줄 생각 안 하고. 이래서 얘네 세포가 없다는 거야 애들이. 혼나야 되겠네 진짜. 여기에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나요? 네 많이 오죠. 뭐 관광객들 오면 코스입니다 코스. 여기에 와서 뭘 사야 된다 뭐 꼭 추천해야 될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 뭐 라오스 오면 야시장 물건들은 기념품이나 사지 옷 같은 건 사기 힘들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스 오면 커피하고 꿀. 꿀,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생강. 검은생강이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당뇨 있는 사람들도 많이 먹고 하니까 추천합니다. 두 사람은 신부를 버리고 둘이서 데이트하기로 한 거야? 빨리 챙기기라. 예쁜 거 골라줘, 팔찌도. 이사님 근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기 문신 있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시글시글 하니까 젊은 친구들 많이 하고 다니죠. 보통 이제 문신 있는 분들 보면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난 건데 라오스의 낍 문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보다 태국에 이제 낍 문화가 있는데 이제 라오스하고 문화가 비슷하니까 네. 그런 문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네. 도시에 있는 아가씨들이 그렇고 또 얼굴도 이뻐야 그런 걸 하죠. 저는 그런 아가씨들 위주보다 시골 아가씨들 촌스럽고 그런 아가씨 위주로 하죠. 근데 낍 문화가 어떤 거예요? 낍 문화는 쉽게 네.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이런 거예요. 아
한 남자를 만나면 주로 여기는 연애를 하면 남자들이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니까 그 용돈이 한 명 갖고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만나는 거야. 근데 누가 오리지널인지는 그 여자만 아는 거지. 누가 퍼스트인지 퍼스트인지 모르는 거지. 만나는 사람은 다 자기가 퍼스트라 생각하지. 그게 낀 문화예요. 그러면 동시에 다섯 명이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문화인데 이 친구들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연애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혼하면 딱 다 끊어버려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완전히 틀려져요. 우리 신랑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짝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국제 결혼하면은 이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뭐 언어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어떤 게 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물론 뭐 정부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언어 때문에 많이 이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이혼을 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을 안 해야죠. 언어라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위주로 살고 싶어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한쪽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달 살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힘든 거거든요. 그게 꼭 뭐 언어의 문제라 이렇게 뭐 문화의 문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 남자하고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마음가짐, 상대가 혹시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려주고 배려해서 같이 가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거슬리면 용서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 오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한국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분이 간혹가다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보수적이고 자기는 안 바뀌면서 상대가 나에게 마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신랑들은 그래요.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한국 거 먹어야지. 그게 자기가 라오스에 와서 라오스 음식을 1년 동안 먹는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용서하지 않는 거지. 어차피 네가 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적응해야 돼 라고 하니 친구들은 힘들죠. 뭐 한 번씩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싶으면 태국 식당이나 라오스 식당 가서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배려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지. 그 사랑이 뭐 하고 싶다고 됩니까?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거죠. 사실 이게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너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었으면 이제 나 먹고 싶은 거 한번 그렇죠. 먹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으면 좀 더 사랑이 싹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한 2, 3년만 기다려주면 네. 금방 적응하거든요. 굳이 뭐라 하지 않아도 적응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네. 급하고 빨리 길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요. 아, 참 그래. 지금 네.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오스 분들은 보니까 되게 느긋하고 천천히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한국에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힘들 거죠. 그러면 이사님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고 이혼한 커플 중에 가장 빨리 이혼한 커플 혹시 얼마 만에 헤어진 거 보셨어요? 보통 가서 이혼하는 커플의 반 이상은 한 달 안에 결정납니다. 한 달 안에? 예, 한 달 안에 딱 가서 살아보고 안 맞으면 깨지는 커플이 있죠. 끌면 3개월이죠. 그 3개월을 넘기면 웬만하면 다 잘 삽니다. 그 3개월 안에 그 승부가 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오래. 돌다가 톡톡이 타고 와야 돼. 톡톡이 타고 와. 야, 우리도 하나 사줘. 이거 얼마야? 두 개 더. 익송. 근데 이사님 네. 이렇게 국제결혼하러 오시는 남자분들 연령 중에 네. 30대 이렇게도 있나요? 예,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국 여자 사귀어 보면 아, 내가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벌써 20, 30대에 벌써부터 예. 포기를 하고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면 네.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어린데 왜 빨리 국제결혼을 하려느냐, 한국에서 더 찾아봐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는 한국 여자를 만나보니 아, 내가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서 나이 차이를 줄여가지고 좋은 신부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 분들이 라오스 오면 실제로 인기가 많아요? 네, 많아요. 30대가 오면 젊은 신부들도 많이 오고 이쁜 신부들도 많이 와요. 본인은 빨리 오고 싶어 하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희망을 안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해서 계약했다가 계약금 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30대가 상담이 들어오면 반드시 제가 부모님한테 다시 허락받았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질끝 지금 다 해놨는데 엄마 때문에 안 돼, 아빠 때문에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가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확인을 해라 그러니 부모님이 그래도 너는 한국 여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이 많죠. 옛날 60년대 때 자기들이 연애할 때처럼 생각하는 거지, 한국 여자를. 근데 우리 아들들은 지금의
2024년도에 결혼 정년기에 한국 여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세대 때하고 여자가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빨리 포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네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해 하면서 포기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서로 부족하더라도 그렇죠. 네.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10평, 20평, 30평 이렇게 올라왔다. 요즘 그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막 살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나이는 어리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찾으니 잘 없잖아요. 우리 신랑들 오는 거 보면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월급도 그래 많지 않잖아요. 직업도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걸 10년 지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안 좋아지지. 나이 많은 그 사람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들은 이미 그걸 알고 빨리 국제결혼을 해서 차라리 젊은 신부하고 세대 차이 적을 때 결혼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와서 좋은 인연 잘 만나면 또 그것도 좋은 건데. 그렇죠. 뭐 다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네. 어쩌면 라오스에서 좋은 신부를 찾으면 한국 신부보다 훨씬 좋은 신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방금 제 신랑도 어제 쇼핑을 갔는데 옷을 많이 사길래 누구 걸 사나 싶었는데 자기 옷을 샀대요. 신랑 옷을 신부가. 아, 그래서 받은 용돈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먹었다고. 아, 이 여자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 거죠.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일정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결혼여행 겸 시내 관광,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처갓집 방문할 겁니다. 처갓집 방문해서? 네, 방문해서 우리 신부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래서 한국으로 시집가고 싶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신랑들이 처갓집 갔다 오면 신부한테 더 잘해줘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처갓집 쪽 식구들이 한번 놀러와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가기 전에 집에 들렸다가 오늘은 처갓집 갔다가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저녁 먹고 공항 가서 바이바이 하고 두세 달 있으면 신랑들이 또 보러 와요. 우리 신부들도 같이 공항 가서 마중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또 와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라오스가. 예. 아, 그리고 여기 새로운 분 보이시는데. 네, 여기는 우리 그 상담 매니저 중에 원장님입니다. 상담 총괄하는 매니저님이고 쉽게 말하면 신랑의 자격심사를 합니다. 신랑이 라오스 여성분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나, 혹시 신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까, 상담 중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신부하고 잘 살 수 있는 신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시는. 아, 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아, 예, 잘 들어갔어요. 어제는 좀 피곤했지만 잘 예. 일정 마무리했습니다. 왜 피곤하셨어요? 오늘은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아, 오늘 일정이 처갓집 방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갓집 갈 때 감사하다고 조그만 선물 세트라도 하나 사가려고요. 한국인의 정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예, 빈손보다는 뭐라도 하나 드리는 걸로.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한국 사람이. 근데 궁금한 게요. 여기 요거는 왜 안 풀고 계신 거예요? 아, 요거 저희 여기 라오스 가족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 해주신 거거든요. 네. 이게 아마 저도 잘 의미는 모르지만 끝까지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하나씩 넣어주신 것 같아요. 기원해주면서. 그래서 이거는 프리지 말고 라오스에 있을 때는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처갓집 갖다 드릴 거 하나씩 준비하셨네요. 이제 출발하나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오도 처갓집 가는데 어떤 신부집은 집이 좁아서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님 이렇게 예. 결혼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신부들이 한국을 와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한국 신랑이 여기 라오스에 정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신랑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은퇴하고 오려고 하는 신랑들은 많아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한국 사람이 살기가 녹록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일이 많이 없는 거죠. 행사를 하셨던 분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하셨던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는데 한국에서 은퇴해가지고 와서 여기 살 만한 일은 찾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로 일할 게 없어서 힘들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네. 라오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기에는 마진이 너무 작으니까. 아, 그렇죠. 단가가 낮죠. 예. 그 외에 뭐 살면서 힘든 거는 일단 대중교통이 없어서 힘들고요. 대중교통?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버스가 간혹 있긴 있던데요. 그건 이제 노선 버스인데 버스가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딱 큰 길에만 있어요. 타고 다니기 불편하죠. 구석구석 다니는 건 없나 봐요. 예. 그리고 뭐 한국처럼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간다든지 산책 간다든지 이런 것도 힘드니까 태국으로 많이 넘어가요.
태국에 가서 놀다 오는 거거든요. 놀 곳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로 편하게 쉬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네요. 여기 이제 은퇴하고 오신 분들 많죠. 은퇴해서 네. 골프 치고 쉬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은 힘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는 힘들죠. 그리고 또 라오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네. 쉽지 않아요. 시간 개념이 없고 일이 잘못되든 잘되든 크게 일정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엄청 느긋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게 다들 있는데 네. 여기 라오스에 와서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또 힘든 점이 될 수 있겠네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태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마인드가 뭐 일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뭐 인허가 관련이나 관공서하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부정부패도 심하고 뒷돈도 많이 줘야 되고 뒷돈을 줘도 된다 하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많이 해요. 여기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뭔가 포기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 와서 세금 뜯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세금을 뜯으러 와요? 그렇죠.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 징수하러 오는데 외국인들이면 쓸데없이 많이 돈을 많이 달라든지 아,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럴 경우 많이 뺏기죠. 그냥 줘요? 예. 그러면 반대로 라오스에 살았을 때 이 점은 좋다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물가가 한국보다는 싸죠. 큰 돈 안 들이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개념이 많이 없다 보니까 1년치 월세만 있으면 가게를 얻잖아요. 그러고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식당 하나 쓰는 한국 사람 한 명뿐이면 여기 라오스 사람 한 15명은 쓸걸요? 한 사람 월급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사람들이 순해요. 악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웬만하면 용서해주는 문화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좀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쉬었다가는 아 바쁘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느긋한 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장점이죠 단점이죠. 우리만 사실 빠른 거지 다 안 느린데 우리가 너무 빠른 거죠. 빠른 세상에 살다가 여기 오면 시간이 멈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이 사실 저도 좀 많이 요즘에 느끼는 건데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스스로를 옥죄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신부들이 뭐 물론 비교도 하긴 하겠지만 네.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고 약간 불교 문화에서 기인된 건데 지금 자기의 삶이 전생에 자기의 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요. 또 지금 잘하면 후세에 또 좋게 태어난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국처럼 심하게 비교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이 없죠. 욕심이 없는 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발전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되고 꼭 시간을 안 맞춰도 되고 안 맞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제 늦게 부모님 와도 아무렇지 않더라니까 한 시간 두 시간 늦게 다들 기다린데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도시에서 좀 외곽으로 나왔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시골인 거예요? 아니 여기 도시 한가운데지. 아 여긴 도시 한가운데요? 아. 장다테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 요런 시골에 요런 집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을까요? 시골에는 집이 싸죠. 땅값도 싸고 하니까 한 달 월세가 뭐 5만 원 정도. 아, 한 달 월세가 5만 원 정도예요? 네. 그래 친구들 4명이서 5명이서 모여서 사는 거지. 만원씩 내고 그러면서 공장 다니고 식당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는 뭐 홍제 이거 홍태우라고 그래. 홍태우 우리 집 원룸 홍태우? 요 사이? 한국 사람들의 거의 다 왔어요랑 라오스 분들의 거의 다 왔어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한 20분 전부터 거의 다 왔다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집이야? 네. 요 집이에요? 앞에. 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우리 다른 신랑들은 차에 앉아있고 빨리 갔다 올게요. 여기야? 왜? 사바이디
아이고, 좀 싸지겠다. 낭다, 예. 앉지. 여기 홍이야? 빵이야? 그걸 와이를 떠나면. 미안해. 좀 봐봐. 내가 처갓집이 다 봐봐라. 원룸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 열어봐. 뭐, 안에 뭘 이래 사왔어? 어머니 화장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사온 거 아니야? 선물을? 아니, 야시장에서. 지금 뭐. 신발. 뭐 사온 거예요? 마스크 팩. 화장품. 마스크 팩. 이거는 누구 화장품이야? 어머니가. 어머니 드려봐봐. 어머니. 타이어버. 마이정크야? 화장품? 마이정 화장품. 마이정이 열어봐. 무슨 일이 많아. 엄청 많이 사왔네, 뭘. 공사네. 응암 해갖고 익대 안 해야 돼. 익대 신입하면 너 가야 되겠다 엄마. 장모님이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나요? 조금 신청했는데 반응이 좋으셔갖고.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같이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 아프죠? 저희 가족이잖아요.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도움 줄 수 있는 한에서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까지 다 구경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약간 충격적. 약간 충격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사님이. 왜 한국에 시집 가려는지도 알게 되고.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선물을 드리기가 조금 모호해갖고 어차피 필요하신 걸 사셔야 되니까 괜찮은 책을 좀 나도 이상한 거 오늘? 네. 뭐, 또 드리고 뿌야 이거 덕잘 어머니도 자, 우리 그러면 빨리 할게요. 약간 우리 이 빨리 이 해야 돼서. 자, 퍼지겠다. 장모님이 안아주네, 그래도 사이로. 대부분 시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아요. 집이 없으니까. 여기가 그 월세가 5만 원씩. 시내로 가면 더 비싸지고 외곽으로 네. 갈수록 싸지. 시내로 가면 거의 월급만큼 월세가 나가니까 그렇죠. 유지가 안 되는 거네요.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제가 집 갑니다. 아까도 우리 신랑분께서 조금은 충격적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을 그렇죠.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일 것도 같아요. 그렇죠. 제가 열심히 잘 살아서 장모님도 초청해서 한국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지금 방문한 신부 집이 저렇게 열악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 왜냐면 장모님도 그렇고 밝고 예, 신부도 그렇고 밝고 되게 기티나 보였거든요. 장모님은 저런 곳에서 딸을 좀 벗어나게 해주고자. 그렇죠. 저기서 라오스 남자하고 결혼하면 또 저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결심을 하는 거죠.
한국으로 보내야 딸이 행복할 수 있다. 근 5일 동안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사실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했는데 와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됐어. 그래.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신부가 한국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좋은 신랑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착한 신랑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내 잘났다 이런 신랑보다 신부를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신랑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제가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업체 입장에서 안 고르고 다 그렇죠. 받으면 다 돈인데 다, 잠깐만 신랑들이 가서 신부들 데리고 가서 잘 살고 또 부모 장모님들도 한국에 와서 보면 아, 내 딸 시집 잘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그런 신랑들만 이렇게 위주로 결혼하는 거죠. 다음 신부집이 여기 근처예요? 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틀 3일 가야 되는 집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몽족분들이신데 도시로 이주 오신 거구나. 이사님 여기는 인터넷 되나요? 되죠. 좀 느리시는데. 이사님 그러면 우리 신랑들이 신부집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 뭐 뭘 사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김, 황후라면 또 장인은 정관상 홍삼 뭐 이런 거 아까 봤지만 장모님들은 화장품 좋아하고 뭐 이거 저거 같은데 저기야? 쭉가 차가 들어가지나 차. 일로 가야 돼? 여기야? 자 내려주세요. 여기 오리도 키우네? 나와야 돼. 얘네 린방이래. 린방 한번 봐봐. 여기는 신부방이야. 깔끔하네. 신부방. 아 여기가 신부방이고. 엄마 아빠는 여기서 자고 예. 남동생은 여기서 잔데. 아 여기 공기장이 크게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제 화장실 부엌. 부엌이에요. 집을 막 소개시켜 주세요. 부엌. 아 여기 화장실. 여기 부엌이야. 엄마 요리하는 데고. 저 밖에서 불 떼고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요리하고. 신랑분께서 이렇게 신부집 처음 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우 강아지 많다. 모기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방 안에 모기장을 따로 치는 거야. 기숙사에 딱 여기가 뭐 힘든데 기숙사는 에어컨 다 틀어주는데 이거 뭐 에어컨 켜니까 주말 되면 여기 못 오는 거야. 여기 이제 지붕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못 따는 거야. 아 지붕이 뚫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기숙사 와가지고 에어컨 있는 방에서 자다가 여기 오면 못 자는 거야 더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기숙사에 계시고. 기숙사에 안 그러면 신랑 보고 에어컨 사달라고 그래. 이제 따님 한국으로 시집 가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한 번만 물어봐요. 둘이서 사랑하면 엄마는 괜찮다고 딸이 한국 가서 잘 살면 괜찮다고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고맙다고 동네 친구도 구경 왔네. 그냥 빠이 어, 안녕하세요.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여쭤보세요. 20살이요. 20살. 친구가 한국으로 시집 가는데 지금 어떤 심정인지. 가게 되면 많이 그리울 것 같다고. 자기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시다고. 네.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야, 지 서가려. 뭐 해야 돼? 전화해야 돼? 전화? 뭐, 뭐야? 뭐, 무슨 약속한 거예요? 어, 한국 자기가 소개해준다고. 아, 소개해준다고? 갈 거냐고. 먹었는데. 약속하고 먹어. 한국 가서 일도 하고, 신랑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여기는 이제 다 가족분들인 거예요? 어, 코코아, 응, 가족들, 가족들. 아, 응. 혹시 응. 한국 남편 월급 얼마였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한 5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한 500만 원 정도?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컵짜이. 컵짜이. 아이고. 아, 밥도 안 먹고 갔냐고. 어, 밥도 안 먹고 가요. 모든 세상 모든 어머니들 마음이 똑같네요. 안녕. 자, 이제 다음은 여기서 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됩니다. 잘 살아면 자세요. 이사님, 방금 전에 시골 소녀분 인터뷰 해봤는데. 네. 그 남편 월급이 500만 원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저런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소개를 시켜줬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아,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자기들이 와서 보면 보통 뭐 우리 신랑들 평균 월급이 뭐 300, 400 정도 되잖아요. 네. 말은 희망상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 착한지 안 착한지, 신랑이 성질이 급한지 안 급한지, 뭐 이런 걸 많이 보여. 뭐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차가 오든 말든 막 그냥 들어오네요. 네. 소들이. 여기야? 네. 사바이디. 사바이디. 이 차례 만드는데 우리 또 가야 되는데. 아, 저희 오신다고 또 이렇게 뭐 차려 놓으신 거예요? 네. 집에 안에 한번 더 가봐. 사바이디. 꼬맹이. 처남이에요? 어, 처남. 처제하고 처남이요. 처제, 처남. 13살이었나? 저도 이제 자는 척 하잖아요. 시크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서민층 이상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좀 잘 사는 편이죠. 어, 잘 사는 시골에서. 신부님이. 제가 초창기 와서 네. 이 동네에서 한 100명은 갔을 거예요. 이 동네에서요? 네. 엄마 언니고 이모. 이모. 저 위에 봐, 스피커 봐, 스피커. 얼마 크노. 이 노래방도 된다니까, 여기서. 이제 막 여기서 노래 부르고 놀고 한다니까. 사위분이 주신 선물이라고 또 저기 딱 전시해 놓으셨는데, 아침에 가서 저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 저가 집이 좀 사니까 막 음식도 막 넣고 그러네. 저가 집이니까 최대한 양손 무겁게 해서 가지는 게 최고 좋은 거 같아요. 그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아내분 집에 와보셨는데 오기 전에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 전혀 없죠. 어쩌면 그냥 남자, 여자,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렇게 이사님이 여기서 와이프분의 집을 다 투어를 한 거잖아요. 좀 더 책임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방금 신부방에서 왔거든요. 아, 어릴 때 저런 데서 나는 꿈을 꿨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다 먹지도 못한다 이제. 이제 이래 놔두면 이제 마을 사람도 다 먹는다. 네, 다 먹고 한다. 라이. 방금. 아, 다 먹는다. 이게 진짜 가장 그렇죠. 라오스 같은 경우에 네.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다 수입차죠. 최소 뭐 5천만 원씩 되니까 새 차 살려면 그러니까. 최소 한 달 1,000불 이상 돈을 벌어야 할부로 막 2, 300불씩 나가니까 여기 능력 있는 아버지 그렇죠 어, 해요 네. 주부가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건배가 라오스 말로 뭐예요? 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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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꿈꾸는 삶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한국 가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몇 번 물어봤는데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유치원을 살아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 우리 가야 돼, 그럼? 뿌야, 우리 빠이 하고.
잠깐 들리는 건데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시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집에서 어머니들 다 음식 저렇게 차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사이오면 딱 잡아주고 그랬죠. 그래 해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 남은 것도 먹고 남으면 동네 사람 나눠먹고 어떻게 보면 사위 기사를 하고 그렇죠. 해주는 퍼포먼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고 또 날 잘 부탁한다고. 아까 장모님께서 사위분한테 뭐 부탁하셨나요? 한국 가서 잘 부탁한다고. 자기 딸이 한국 요리도 잘 모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하지만 잘 이렇게 사랑해주고 챙겨주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아까 아내분께서 라오스 음식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오스 음식 입에 맞으시죠? 네 맛있습니다. 벌써 4시가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일정 마치고 또 바로 공항으로 가서 배웅해줘야죠. 우리 신랑들 출국하는 거죠. 예, 예. 뭔가 좀 아쉽네요.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까. 또 아쉬운데 금방 세월이 가서 다들 좀 있으면 한국 간다고 짐 사들고 공항에 다 나와 있어요. 신부들이. 라오차이나 고속도로? 중국에서 만들어갖고 해서 중국 운남선까지 다 연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국까지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하고 있어 지금. 고속철은 이미 연결했고. 기사님 쭉 오면서 보니까 지금 네. 여기 집밖에 없거든요. 뭔가 일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맞아요.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는지. 대부분 농업이 많고요. 식당이나 관광 네. 쪽에도 많이 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뭐 거의 한 시간가량 나가야 일을 그렇죠.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경유값을 보니까 네.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리터당 한 1350원 정도 그렇죠. 환전하면 월급은 작고 먹고 살기 힘들죠. 이제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이 구조가 전반적으로 네. 이해가 되는데 네.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겠다. 네.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애들 많이 낳으면 애들이 도시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야. 부모님들은 다 시골에 사시고 그리고 애 키우면 애를 도시에 보내서 태국으로 보내서 돈 벌어서 얼마씩 보내라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부모님 사는 거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여기? 저 집이랑 어디 다 여기야? 이 집이야? 오 집 좋네. 실장님이 우리 집보다 좋다 이러는데 우리 집보다 사와이디 사와이디 큰아빠하고 다 와있네. 사와이디 이제 여기 마지막 일정인가요? 사와이디 예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제가 집 보는 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 집입니다. 보고 공항으로 가서 출국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집 좋네. 봐봐 네. 집도 집이 어떻는가. 소파도 좋은 거 이거. 집이 엄청 좋아요. 어디 오면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셨고 신부 방 좋네. 이제 가기 전에 이거 하고 조심히 또 한국 가라고 기도 주는 거 같이 하는 거지. 여기 마지막 집 신부님의 댁이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거 보니까 집도 깨끗하고 여기 앉아. 큰아빠다 큰아빠 가져가라. 내주려고 가져왔냐 물어볼 거야. 장모님 빨 드려. 니는 이제 식구 제가 집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 뭐. 일단 한 100불 주고 가야 되겠네 또. 그냥 가기가 사부. 자 지금 여기는 방 안에서 바시를 한번 해야 돼. 준비가 돼 있어서 들어갈 거야. 우리도 같이 들어가 보자고. 네? 들어가 보자. 나도 뭐. 자 들어갑시다. 물건이 이제 말고 여기는 하나. 아, 뻔 카이. 고기가 서로 먹여 주는 거야. 맨 입에 넣어 줘. 입에 넣어 줘. 이사님 이미 결혼식을 한번 했는데 왜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아 이건 결혼식의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제 이 집에 처음 왔기 때문에 환영의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신랑이 한국 들어가잖아요.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뭘 많이 하는 것보다 마음을 많이 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좀.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도 만들고 신뢰도 만들어야 돼요.
아, 이 남자 믿고 내가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믿음도 줘야 되고, 우리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한글 배워서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또 신랑도 응원해주고 못한다고 욕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때서 진짜 시작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는 진짜 이제 그때는 살림살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하니까 여기서 5개월 동안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싶단 말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사랑도 커가지거든. 여기 신부들은 급할 게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왔어요. 내가 막 급하게 한다 해서 배가 빨리 자라는 게 아니거든. 내가 빨리 지시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가 경제력이 되는 나라였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부가 와서 한국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조금 답답하고 기다려주고 해도 참고 계속 박수 치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안일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왔던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고 왔네.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뭐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 했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도 이렇게 힘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처음 한 이틀, 3일 동안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갖고 심적으로. 심적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힘들고 아마 다들 마찬가지였을 텐데. 근데 결국은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좋은 날. 색다른 문화 체험도 많이 하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어떤 시간이 그래. 같았고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었던 일주일. 우리 씨는 제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었는데 뭐 다 좋게 다 끝나갖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노력 많이 해야 되겠다. 노력 많이 한다고? 계속 좋은 인연을 만들어줘서 또 이 사람들이 그 나비 효과처럼 또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인연을 만들고 또 한국 가서 잘 살면 또 주위에서 보고 아이고 잘 사니까 나도 나서 와야지 해서 오면 또 새로운 여성을 또 이렇게 우리가 구제해주고 인생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내 인생도 또 바뀌고 그런 마음으로 벽돌 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감을 이야기했어. 지내본 소감이 어때? 저희 한국 시골 같은 느낌이 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 때 마음하고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지금 마음이 편하네. 마음이 편해.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었는가지. 첫째 날, 둘째 날 다들 똑같으실 겁니다. 자,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데 올해 들어서 제일 힘든 팀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처음에 몽족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몽족들이 반대가 심하면서 내가 몽족은 힘들다고 항상 몽족은 처음 힘들다고 했잖아. 몽족들이 처음에 반대가 심해서 하려고 한 친구들이 깨지고 막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 케이스였던 것 같아. 지금 내가 올해 한 팀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내 몸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믿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의 인연을 찾아준다. 첫날 둘째 날 힘든 시간도 잘 견뎌줘서 좋은 신부 만나서 한국 가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보세요. 신부하고 손잡고 공원도 산책해보고 영화관도 가고 여행도 가서 풀빌라 얻어가지고 둘이서 빨가벗고 목욕탕 해보고 그렇게 남들하고 하던 걸 다 보고 마셨잖아. 이제 인생에서 그렇게 소박한 행복들을 나누고 또 퇴근하는 길에 길거리에 예쁜 머리핀 있으면 머리핀 하나 사서 신부한테 줄 수 있고 가다가 꽃가게 있으면 꽃 한 송이 사서 신부한테 줄 수 있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 우리 신부들이 그런 소소한 마음들을 주면 신부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받은 거에 몇 배로 돌려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칠래 내가. 자, 다 같이 이제 인사하고 갑시다. 빠이빠이 하고 곱짜이. 예쁘게 나왔네요. 지금부터 한 6개월 걸리나 봐요. 6개월이요? 한국 공부 끝날 때쯤에 비자 서류를 보낼 거예요. 저희가 뭐 준비해야 되나요? 서류가 한 15가지 준비해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고 회사에서 준비할 게 있고 쓰고 하는 거는 내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신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채팅하는 거 나중에 캡처해갖고 나한테 보내줘야 되고 와이프랑요? 네, 한 6장 정도. 그 다음에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뭐 이런 거 가족들 만나고 한 사진 이런 거 한 6장 정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기본 서류들은 단체 통에다가 내가 올려놔 할 거예요. 필요한 거. 근데 그게 언제 준비하냐면 지금부터 4개월 후 신부가 기숙사 생활을 잘 적응하고 한국 가도 되겠다 싶을 때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 혼인신고도 그 이후에 합니다. 매달 25일 되면 내 계좌로 200불씩 네이버에 가가지고 달러 살 때 돈으로 주세요. 살 때 내가 사갖고 줘야 되니까 내 통장이 모이면 매달 돈을 모아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와서 신부들한테 나눠줍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 있죠. 그 단톡은 계속 놔둘 거예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내가 그다 답을 해주죠. 그럼 네 명이 다 보잖아 그 답을. 제주에 티켓팅이 아마 9시 40분부터 티켓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1시간 더 빨리 도착하니까 가방으로 줄을 먼저 세워놔야 돼. 그래야 빨리 티켓팅 해주거든. 가자마자 제주에 라인에다가 가방으로 줄을 세워놔야 돼. 그 들어올 때 썼던 입국 신고서 있잖아요. 그 나갈 때 주는 거예요. 2층에 올라와서 출입국 심사할 때 주면 됩니다. 그 내가 올려준 단톡에 그 있죠. 다음에 집사람 보러 올 때는 혼자 적어야 되잖아요.
여기 내려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제주에 2층 가는 거예요. 줄을 서고 있으세요. 신부님, 신랑님들 아쉬워가지고 장모님도 오셨네요. 네, 장모님도 왔습니다. 네. 여기 다 오셨네. 아, 이거 뭐예요? 아, 선물. 아, 고마워요. 겁자이. 밥통인데. 아, 밥통이구나. 뭐 이렇게 뭐 동전 같은 거 쓸 때문에 이렇게 정스럽다. 아, 신부 갈 때도 여기 나온다고. 와갖고 막 울고 그랬었지. 이사님, 저랑 이렇게 5박 6일 동안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라오스 결혼 진행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다 유설하고 제가 다 설명해야 되니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재밌고 우리 신랑들 좋은 신부들 찾아서 하여튼 보람찹니다. 떠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만 하고 그러고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매매혼이다.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매매혼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 매매혼이 아니고 조건혼인 것 같아요. 조건혼. 조건혼. 조건을 보고 오는 건데 그게 돈에 대한 조건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 프리미엄에 대한 조건을 보고 오는 거지 돈을 받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내가 산다면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그게 사는 건데 와서 봤지만은 누가 하나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부가 우리 신랑을 고르는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한국이라는 조건 또 신랑이 담배를 피나 안 피나 성격이 급하나 안 급하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판단해서 이미 마선장이 올 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보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도 봤지만 공항에 가족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빠른 시간에 와도 다들 정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빠른 시간에 결혼했지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또 5개월 동안 연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애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 보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이 국제결혼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제결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알려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살아야 될 배우자를 찾는 거잖아요. 네. 연애를 할 대상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 더 화려하고 더 이쁘고 막 그런 사람들 찾다가 국제결혼을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결혼은 마지막 선택이고 최고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한국 가서 충분히 잘 견디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신부를 찾는 게 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모에 끌려서 이렇게 좋아해서 고르기보다는 나를 진짜로 좋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앞으로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갈수록 국제결혼 시장은 팽창이 될 거고 30대부터 시작해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국제결혼 시장 자체가 동남아에 한정돼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나라가 개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랑들의 선택의 폭도 좁은 거죠. 좀 더 결혼업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나라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좋은 신부들 또 신랑들이 욕구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고 또 결혼업자들께서 많은 나라를 더 열어서 우리 신랑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뭐 저는 일을 평생 천직으로 살고 좋은 신부, 착한 신부가 있으면 어디라도 가서 제가 찾아서 한국에 있는 우리 착하고 성실한 신랑들한테 소개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저는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앞으로 목표하신 바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은수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인터뷰 화이팅.